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펄벅 여사의 장편 소설 어머니를 낭독해 드립니다. 어머니는 펄벅 여사의 대표작으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모성과 또 남편 없는 건강한 여성의 욕망 등을 매우 절제된 언어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3년 전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첫 영상으로 게시한 작품이었고 인기도 대단했었는데 녹음이 어색하고 해서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때는 전문을 낭독하지 않고 전체의 반 정도를 소개했었습니다. 이 소설은 두 번 세 번 읽어도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독자님들과 제 청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재녹음했습니다. 전문을 4회로 나누어 일주일에 한 번씩 게시하겠습니다. 공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펄벅 제1장 생활 속의 작은 행복. 그것은 지퍼로 지붕을 이은 조그만 초가집의 부엌이었대. 어머니는 화덕 앞에 놓인 나지막한 대나무 의자에 앉아 가마솥이 걸려있는 아궁이 깊숙이 불을 지폈대. 아궁이에서 불꽃이 일자 어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이리저리 나뭇가지를 수석거리기도 하고 헤집기도 하며 지난해 가을 산에서 베어온 마른 풀들을 부리에 얹기도 했대. 부엌의 한쪽 구석에는 주름살 투성이의 한 늙은 노파가 앉아있었대. 허리를 약간 구부르기만 해도 이마가 불에 닿을 정도로 바싹 불 가까이 앉아있었대. 노파는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두껍게 솜을 두어서 누빈 빨간색의 무명 배옷이 내다보이고 있었대. 눈병을 앓고 난 노파는 반쯤은 장님이었대. 눈꺼풀도 거의 맞붙어 있었으나 아직도 그 가늘게 떠여진 눈으로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볼 수는 있었대. 노파는 지금 이글이글 불꽃이 타오르는 광경과 익숙한 솜씨로 불을 지피고 있는 며느리의 억센 손을 바라보고 있었대. 이었고 노파는 이가 홀랑 빠져 합죽해진 입으로 나스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가, 뭘로 불을 떼니? 마른 풀도 이젠 한 뭉치밖에 안 남았을 게다. 기껏해야 두 뭉치나 될까?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풀을 베어 말려 뗄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도 멀었잖냐. 글쎄, 나는 지금 이렇게 늙었으니 뗄나무를 주우러 나갈 수도 없고 나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으니 얼른 죽기나 했으면 좋을 텐데. 노파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특히 이 마지막 말을 되풀이하곤 했대. 그건 그럴 때마다 언제나 똑같이 대답해주는 며느리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만약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들로 일하러 나간 뒤에 집은 누가 보며 어린애들이 연못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주기는 누가 해요? 며느리는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대. 노파는 갑자기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나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아가, 하긴 내 말도 맞다. 내가 아니면 집은 누가 보겠니? 요새같이 도둑들이 사방에서 날뛰는 무서운 세상에 집도 잘 봐야 하고 말고 만약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다면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테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은 없었지. 들에 괭이를 내버려 둔 채 밤을 묵혀도 새벽에 나가면 괭이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 암 그렇고 말고 어디 그뿐이냐? 여름엔 짐승들을 문 밖에 그냥 매두어도 이튿날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었지. 그리고 또
노파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끝이 없었대. 며느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네, 그랬어요, 어머님. 하고 공손하게 맞장구를 쳐주거나 그럴듯하게 웃어 보이기도 하지만 노파는 그런 것을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대. 노파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대. 며느리는 노파의 잔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뗄나무 생각을 하고 있었대. 봄에 파송이 끝날 때까지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 파송이 끝나면 틈을 내어 나무를 하러 가야지. 칼로 가지를 쳐와야지. 그래야만 되겠지. 부엌 옆에 있는 타작마당에는 아직도 볏짚 더미가 둘씩이나 있잖아. 볏짚을 둥그스름하게 쌓아 올려서 지붕을 이고 그 위를 흙으로 잘 덮어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해둔 볏짚 더미 말이야. 그런데 볏짚은 너무 잘 타. 그래서 그건 읍내 사람들만이 뗄 수 있는 거야. 남편과 나는 이 볏짚을 읍내까지 옮겨야 해. 그래서 그것을 제법 괜찮은 값으로 팔아야 해. 그 볏짚은 읍내 사람이 아니고는 뗄 엄두도 못 내는 거지. 며느리는 생각에 잠긴 채 아궁이에 마른 풀을 조금씩 집어넣었대. 그럴 때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둥그스름하고 건강한 그녀의 얼굴을 환히 비춰주었다. 두툼한 입술에다 바람과 햇볕에 그으러 그녀의 얼굴은 붉고 신노랬다. 까만 눈은 불빛에 빛났고 눈썹 밑에 해맑은 두 눈이 일직선으로 박혀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답지는 않으나 정열적이며 선량한 모습이었다. 어찌 보면 성미가 급한 것도 같으나 아내로서나 어머니로서는 다정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친절하다고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대. 노파는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대. 아들과 며느리가 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린 손자들을 맡고 있는 노파는 지금 며느리에게 할 이야기가 여간 많지 않은 것이었대. 노파에게는 며느리가 몹시 마음에 들었대. 그러기에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고 연방 기침을 하느라고 괴로운 숨을 쉬면서도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몰랐대. 내가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같이 젊고 튼튼한 남자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는 국수에 달걀을 넣고 휘휘 저어서. 노파는 목소리를 도두었대. 아궁이에 마른 풀을 넣으려고 몸을 구부릴 때마다 며느리의 어깨에 매달린 두 손자가 칭얼대었기 때문이었대. 그러나 며느리는 침착한 얼굴로 자기의 하는 일만 계속할 따름이었대. 며느리는 아이들의 칭얼대는 소리나 노파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잔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한결같이 침착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대. 오늘은 저녁밥이 좀 늦었다고 며느리는 생각했대. 봄이 되자 밭에는 할 일이 너무도 많았대. 그래서 며느리는 콩씨를 맨 끝 이랑에 심기까지 밭에 있어야만 했대. 되도록이면 따뜻한 낮과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진 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 이랑까지 씨앗을 넣고 흙으로 덮어주었대. 바로 이런 밤에 그 메마른 콩씨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것이야. 며느리는 갑자기 이러한 생각을 하고 혼자 만족해 했다. 들녘의 모든 씨앗들은 이 축축하고 따스한 대지 속에서 모두가 생명의 약동을 시작할 것이었다. 남편은 아직도 밭에 남아서 씨 뿌린 이랑을 맨발로 밟고 있었다. 그녀는 밭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찾는 울음소리에 이끌려 남편을 남겨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대. 아이들은 배가 고픈 모양인지 부엌 안에서 둘이 다 함께 울고 있었대. 사내 아이는 제법 어젯하게 눈물을 멈추었지만 계집 아이는 계속 훌쩍거리며 주먹을 깨물고 있었대. 노파는 앉은 채
그들의 울음소리를 멍하게 듣고만 있었대. 처음 손자들이 오르대기 시작했을 때 노파는 얼마 동안 달래보았으나 손자들은 들은 채도 않고 오르대므로 하는 수 없이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어머니는 잠자코 하드가로 쟁그름을 옮겨 허리를 구부려 땔나무를 주워들고 갔다. 아이들에게는 이 동작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다섯 살짜리 치고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어머니의 뒤를 따랐고 세 살짜리 계집아이도 아장거리며 쟀다는 힘껏 어머니를 쫓아갔다. 그동안에 큰 소테스는 어느덧 밥이 끓기 시작했다. 나무 뚜껑 밑에서는 구수한 밥냄새가 푸푸 새어나왔다. 노파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잔뜩 웅크린 채 연신 이빨 없는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손 밑에서는 불길이 너무 높이 타오르는 나머지 손 밑을 치받아서 아궁이 밖에까지 연기가 퍼져나왔다. 좁은 부엌 안이 연기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계집아이를 끌어당겼으나 매운 연기는 이미 계집아이를 휩싸버렸다. 계집아이는 불에 댄 듯 사지러지게 오르대며 더러운 주먹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어머니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계집아이를 안아다가 부엌 밖에 내려놓고 타이르듯이 말했다. 아이고 이것아, 거기 좀 가만히 있거라. 글쎄 여기 있음 눈이 아프대도 그러네. 여기에 얼굴을 뒤밀기만 해보아라. 또 그럴래? 여기 있으면 눈에 나쁘다니까. 노파는 언제나처럼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대. 아마 그렇게라도 해야만 노파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마련되는 모양이었대. 노파는 또 웅얼웅얼 말하기 시작했대. 얘야, 정말이지. 내가 아궁이에 불만 떼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반장님이 되지는 않았을 게야. 늘 말해온 거지만 그놈의 연기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지 뭐냐. 하고한 나를 불만 떼지 않았더라도 그놈의 연기가. 그러나 며느리는 노파의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부엌 너머의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뜨리고 비벼대며 애를 쓰는 딸아이의 울음소리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사실 딸아이의 눈은 언제나 염증에 걸린 것처럼 충혈되어 있었대. 그래도 누가, 저희가 아무래도 눈병에 걸린 것 같아요 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눈치라도 보이기만 하면 부엌에서 내가 불을 지필 때 걔가 언제나 머리를 뒤밀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하고 어머니는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딸아이의 울음에 그중같이 신경을 쓸 수 없었대. 그녀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빴기 때문이었대. 아이는 잇따라 자꾸만 생겼대.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견디지를 못했대. 아이가 울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든지 울음을 그치게 하여 편하게 해주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의무라 여겼었대.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만 나면 무슨 일이든지 멈추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곤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자연히 별로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남편은 화를 내며 고함을 치기 일쑤였다. 뭐야, 뭐한다고 어물쩍거리기만 해? 도대체 일은 모조리 내게다만 밀 셈이야? 이제 막 시작인데도 그 모양이니 앞으로 20년 동안이나 한놈 한놈 젖이나 먹이고 있을 거야? 나는 계속 그 꼴을 참으며 당해야만 하고. 당신은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일을 머슴에게만 시키고 자기는 앉아서 좀만 물리고 있을 처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녀는 남편의 이 말에 가만히 있지 않았대. 둘은 똑같이 젊고 팔팔한 데다 성미 또한 괄괄했대. 난 뭐 편한 줄 아세요? 밤낮 없이 고생만 해요. 당신도 일을 하지만 나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당신은 집에 오면 쉴 수라도 있지만 나는 밥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게다가 어머님 비비 맞춰 드려야 하고 그 밖에도 일이 무한성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한동안 두세 개 다투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편도 없었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이들은 서로가 잘 어울리는 한상의 부부였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건강한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곧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젖이 말라붙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녀의 젖은 말라붙어 있었다. 지난해 여름의 일이었다. 해산달이 가까웠는데도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그녀는 쟁기 끝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다.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할 수 있는 한 버릇을 고쳐야만 해. 그러니까 울고 싶은 대로 울어도 하는 수 없어. 운다고 쫓아와서 젖을 물리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올 때까지는 배가 고프더라도 참아야 해.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씨는 말보다 상냥했다. 지금도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듣고 쫓아온 것이다. 그동안 솥에서는 밥의 뜸이 들고 있었다. 연기에 쌓여 구수한 밥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밥조발을 찾아들고 먼저 노파의 밥부터 부었다. 밥 부기가 끝나자 온 가족들의 거실인 기다란 방에다 밥상을 보고는 노파를 부축해 왔다. 노파는 가랑가랑하는 낮은 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가, 쌀에다 완두를 두어서 밥을 지으면 언제나 밥맛이 썩 좋더구나. 그러고는 차디찬 두 손으로 밥그릇을 움켜쥐었다. 노파는 갑자기 식욕이 나는지 몸을 떨며 입을 다물었다. 주름 잡힌 입가에서는 침이 흘러내렸다. 예, 숟가락이 어디 있냐? 안 보이는구나. 내 숟갈 말이다. 하고 노파는 셀 쪽에서 말했다. 며느리는 노파에 떨고 있는 쭈그러진 손에다 숟가락을 쥐어주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엌에 나온 며느리는 조그만 대젓가락 두 벌을 찾아들고 작고 얄팍한 두 개의 주발에다 밥을 부었다. 딸아이에게 밥을 먹일 모양이었다. 딸아이는 아직도 눈을 비비며 울고 있었던 것이다. 먼지투성이의 봉당 속에 앉아서 이 계집아이는 눈물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더러운 손등으로 문질러대며 울고 있었다. 조그만 엉덩이가 들먹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아이를 일으켜 세워 검고 그친 손바닥으로 딸아이의 얼굴을 훔쳐주며 아기의 솜저구를 깃을 집어올려 눈을 닦아주었다. 딸아이는 아주 얌전하게 잘 견디고 있었지만 정말 그 눈은 새빨갛고 아파 보였다. 눈 가상자리가 짓물려 속살이 나와 있어 살짝 닦아냈는데도 얼굴을 찡그리고 울면서 돌렸다. 어머니는 가엾어서 한동안 딸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머니는 다시 밥상을 보았다. 밥상은 아무렇게나 널반지로 만들어졌는데 칠도 하지 않은 채로 밖에 두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상에다 조그만 밥조발을 올려놓더니 높고 정다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자, 와서 밥 먹자. 딸아이는 아장거리며 걸어와서 식탁을 붙잡고 매달렸다. 딸아이는 저녁의 기울어져가는 금빛 햇살이 마주 비치자 아픈 눈을 반쯤 감은 채 손을 주바리는 쪽으로 뻗쳤다. 이를 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조심해, 밥그릇에 데일라. 딸아이는 잠깐 주저하다가 보드라운 입김으로 홀홀 밥그릇을 불어 식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딸아이의 눈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다음번에 아빠가 볕집 팔려 읍내에 가면 꼭 약방에 들러서 안약을 사오라고 해야지. 하고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내 아이는 어머니가 그냥 서 있기만 하고 밥그릇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대. 어머니가 밥그릇을 가져다 상위에 차려주자 방 안은 이내 조용해졌대. 어머니는 너무도 지쳐있어 얼마 동안은 먹는 것조차 달갑지 않았대.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조그만 대나무 의자를 문가에 가져다 놓고 앉아서 잠시 쉬었대.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대. 햇볕에 탄 누런 머리를 두 손으로 매만지며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대. 그들의 땅에 있는 이 골짜기는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대. 이 야트막한 산과 골짜기에 차츰 어둠이 깔려 엷은 노란빛 하늘과 대소를 이루고 있었대. 이 작은 분지 안에 있는 골짜기의 한가운데서는 저녁을 짓느라고 불을 지피는지 바람없는 하늘에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대. 어머니는 아주 만족한 기분으로 이러한 주위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대. 이 마을에 있는 예닐곱 집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만큼 잘해주는 어머니는 한 집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돈이 많겠지? 주막집 옆에는 내가 처녀 시절부터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으나 아직껏 가져보지 못한 은가락지를 둘씩이나 손에다 끼고 귀걸이도 달고 있어. 그러고도 여분으로 오늘도 얼마쯤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여편네는 그런 은을 애들을 위해 쓰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야. 소문을 들어보면 주막집 주인은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다지.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내 눈에서 수확한 훌륭한 쌀밥을 먹이고 있지 않나. 계집아이의 눈만 아프지 않다면 아무 걱정도 없어. 애들은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사내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지 않은가. 올해 다섯 살이지만 몸집으로 말하면 일곱 살이나 여덟 살 먹은 애에게도 지지 않을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튼튼한 애만 잘도 뽑아냈다. 하긴 한 애만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이내 죽어버렸다. 만약 그 애가 살았다면 지금쯤은 그런 말을 하는 귀여운 사내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두어 달만 지나면 또 새로운 아이가 생기게 되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녀에게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다만 기쁠 뿐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중 기쁘고 만족한 것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룩해지고 그렇게 되어 몸이 온통 생명감으로 충만해 있을 때였다. 그때 이 조그만 분지의 한길 건너 맞은편 집에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왔다.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문 앞에 사촌 동서가 보였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 물었다. 형님, 저녁 어찌 되었어요? 저희는 지금 막 마쳤는데요. 아, 그래, 어쩌면. 무관심한 목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대. 아마도 지금쯤 동선에는 일이 끝났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나오는 참이야. 동선은 언제나 일을 빨리 하니까.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대. 뭐, 빨라서 그런가요? 아이들이 보채니까 빨리 해치운 거죠, 뭐. 정말이지, 동서는 일도 잘하고 솜씨도 좋고 문 앞까지 마른 풀을 가지러 나왔던 사촌 동서는 이렇게 말하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대. 어머니는 이우러져 가는 황혼 속에서 엷은 미소를 띤 채 그대로 앉아 있었대. 사실 말이지 그녀는 자랑할 만도 했대. 자신의 건강한 체력이나 아이들의 발육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에 대해서까지도 모두 사랑스러웠대. 그러나 그녀는 언제까지나 그런 한가한 생각만으로 앉아있을 수는 없었대. 갑자기 아들아이가 밥그릇을 어머니 앞에 불쑥 내밀었던 것이다. 엄마, 맘마 더.
어머니는 일어나서 아이의 그릇에 밥을 잔뜩 퍼주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해는 그녀가 하루 종일 일하며 보낸 바로 그 밭끝과 이딴 산머리에 매달린 듯 움직이지 않고 마치 커다란 황금 덩어리같이 눈부시게 빛나더니 차츰차츰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이었고 땅금이 가지고 그 속을 남편이 괭이를 메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어깨에 맨 괭이 사료를 옆구리에 끼고 두 손으로 저고리 단추를 끼며 걸어오고 있었다. 날쌘 수코양이처럼 빠른 걸음걸이였다. 그는 문득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다. 그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목소리도 높고 맑았다. 노래도 많이 알고 있어 노는 날이라도 들려지면 찻집 같은 데서 사람들의 청에 따라 노래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그도 집이 가까워지기만 하면 그의 노래소리는 낮아져 갔다. 그리하여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면 노래소리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린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때때로 그 여전히 높고 감동적인 아름다운 목소리로 리듬을 빠르게 해서 노래의 끝을 맺곤 했다. 그가 괭이를 벽에 기대 세우고 나면 지금까지 식곤증으로 곤히 잠들어 있던 노파가 잠에서 깨어나 마치 자지 않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가, 내가 말한 대로 아들은 완두콩 둠밥을 참 좋아한단다. 완두콩이 얼마나 맛있다고. 아들은 편안하고 여유 있는 웃음소리를 내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완두콩을 둔 밥은 정말 맛있어요. 문 밖에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계집아이가 배가 불룩한 채로 마냥 앉아 있었대. 그 사이 해가 져서 계집아이는 조금 눈을 뜨고 조용히 주위를 돌아본다.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남편의 밥그릇을 가져왔대. 그것은 흰 사기에다 아무렇게나 푸른 빛깔을 낸 큰 사발로서 가득 담은 밥 위에 달걀을 얹은 것이었다. 신선한 달걀의 흰자 위는 이내 굳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르고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달기 낳은 달걀이었다. 남자란 일을 고달프게 하고 난 뒤면 반드시 약간의 고기나 달걀 한 개 정도는 먹어야 한다. 설사 그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라 할지라도 남편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여간 흐뭇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싸움이란 그저 말다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다. 때로는 남편을 지나치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런 때라도 그녀는 남편이 밥을 많이 먹어주기만 하면 한없이 기뻤다. 어머님, 애들 아범상에는 갓 낳은 달걀을 놓았어요. 호배추도 얹고요. 며느리가 노파에게 말을 붙였다. 노파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자 이내 빠른 말씨로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잘했어. 젊은 사람에게는 갓 낳은 달걀이 제일이지. 내가 노상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게 제일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노파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았다. 남편은 몹시 시장했던지 분주하게 밥을 퍼먹고 있었다. 잠깐 사이에 개눈 감추듯 비워버린 밥공기로 상을 두드리며 밥을 더 달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남편의 밥그릇에 다시 밥을 가득 퍼주고 나서 부엌에 나가 자신의 밥그릇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남편 곁에 앉지 않고 부엌에 놓인 나지막한 의자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었다. 건장한 동물이 잘 먹듯이 그녀도 식성이 매우 좋았다. 그녀는 몇 번인가 몸을 일으켜 남편의 밥상에 놓인 호배추를 조금씩 집어다 밥 위에 두어서 먹으며 상과 상 사이에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낙조의 붉으스름한 빛을 바라보았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게 기대고 서서 밥을 먹여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끔 젓가락으로 조금씩 먹을 것을 집어 애들 입에다 넣어 주었대. 애들은 조금 전에 밥을 배부르게 먹어서 더 먹을 수가 없는데도 어머니 밥이 자기들이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생각되어 그러는 것이었대. 마당에 있던 누룽이마저 태평스런 얼굴로 어머니 곁으로 어정어정 다가오더니 상 밑에 들어누워 무엇이건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그러나 누룽이는 삽시간에 남편의 발길에 그대처 후다닥 일어나 나갔다. 밖에 나간 누룽이는 한두 번 어머니가 밥상에서 먹을 것을 던져주자 용케도 그것을 잘 받아 먹었대. 그녀는 일어나서 남편 밥그릇에 세 번째로 밥을 퍼주었대. 마침내 배가 불룩하도록 밥을 먹고 난 남편이 만족한 얼굴로 끄윽 트림을 하자 그녀는 그의 빈 밥그릇에 더운 물을 부어주었대.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신 남편은 계속 물을 마셔가며 문 밖으로 나왔었다. 그녀는 빈 그릇들을 거두어 가지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으나 한동안은 멍하니 저물어가는 주위를 돌아보고 있었대. 하늘에는 봄의 초생달이 걸려 있었대. 조그만 초생달이 별 속에 쌓여 수정같이 맑은 빛을 내고 있었대. 남편은 앉지도 않은 채 초생달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렸대. 몇 집 안 되는 마을의 집집마다 하나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대.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 앞에 기대서서 하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기도 했대. 젊은 남편은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날카로운 눈으로 길 건너를 바라보더니 아니꼽다는 듯이 내뱉었대. 채, 저게 뭐야? 오밤중까지 일할 셈인가? 사촌 시숙이 문가에 앉아 머리를 숙인 채 보드나무 가지로 상자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지 열심히 그것을 들여다보며 손을 놀리고 있었대. 하긴 저런 사람도 세상엔 많이 있을 거야. 남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서 노름이나 한판하고 올까 보다고 아내에게 말하고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바로 거기에 저기를 품은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환히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아내의 얼굴이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투덜거렸다. 하루 종일 죽도록 일을 했는데 밤에 노름 좀 하면 어때? 젠장, 난 뭐 일이나 하다가 죽으란 말이야? 그러나 그는 사뭇 성난 듯한 아내의 엄격한 눈과 맞설 수가 없었다. 그도 뾰로통하고 돌아섰을 때의 어린애들 같이 몸을 떨며 말했다. 오늘같이 왼종일 일한 날은 자는 게 제일이지. 하긴 어찌나 피곤한지 노름하러 가기도 싫군. 그는 집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들자마자 사지를 뻗으며 하품을 했다. 얘야, 자리에 누웠니? 그때 갑자기 등불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노파가 아들을 찾았다. 예, 누웠어요. 아들은 다소 화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좁고 쓸쓸한 곳에서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담?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그래, 일하고 자고 일하고. 아들의 화난 음성을 듣지는 못했으나 노파는 조심스럽게 같이 중얼거리고는 일어나서 더듬더듬 푸른 무명 커튼으로 간을 막은 잠자리로 들어갔다. 방 한구석에 노파의 볏짚 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아들은 벌써 잠이 들었다. 아내는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켰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 나왔다. 어머니는 부엌 앞에 놓인 물독에서 물을 조금 퍼 가지고 그릇을 씻어 흙담에 붙어있는 찬장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녀는 다시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집에 있는 얕은 우물에서 나무통으로 물을 길러다 물독을 채웠다.
물기는 일이 끝나서 이번에는 무서에게 검정콩과 짚을 섞은 여물을 주었대. 문밖 한 귀퉁이에 몇 그루의 버드나무가 서 있는데 소는 그 중의 한 나무에 매여 있었대. 소가 여물을 다 먹고 나서 그녀는 소를 집 안으로 몰고 들어와 남편이 자고 있는 침대 다리에 잡아맸다. 이미 침대 밑으로 모여들어와 웅크리고 있는 닭들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꾹꾹꾹 졸리는 소리로 울더니 이내 삼삼해졌다. 어머니는 다시 밖으로 나와 이번에는 꿀꿀꿀 하고 돼지를 불렀다. 돼지들은 어둠 속에서 꿀꿀 맛소리를 지르며 쫓아 나왔다. 낮에 종일 먹었으니까 이제는 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는 떼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돼지를 집안으로 몰아넣었다. 다만 누룽이만은 그대로 두었다. 개는 문 앞을 지키면서 자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두 아이들은 그 조그만 힘을 다하여 어머니 뒤를 계속 졸졸 따라다녔으나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는 애들을 위하여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계속 일만 부지런히 했다. 일이 끝나서 어머니의 바지가랑이에 기를 쓰고 매달려 있는 두 아이가 칭얼대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몸을 구부려 작은 애는 안고 큰 애는 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꼭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리고는 침대로 다가가 가만가만 애들의 웃옷을 벗겨주고 자기도 옷을 벗고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 들어 누웠다. 그녀는 몸을 쭉 뻗으며 그들에게 이불을 골고루 덮어주었다. 그녀의 튼튼한 몸은 몹시 지쳐 있었으나 그렇게 누워 있으면 그녀의 가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다. 아무리 낮에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조그만 신경의 자극에도 가슴이 답답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모두 풀어버리는 것이었다. 남편이 그녀를 찾아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 알뜰하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그를 맞이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더욱 다정한 어머니가 되었다. 노파가 밤중에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일부러 일어나서 물을 떠다줄 정도로 시어머니에게도 상냥스런 며느리였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에게도 인자하여 소나 돼지가 시끄럽게 굴어도 그녀는 부드럽게 타일렀다. 가만히들 자는 거야. 아침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짐승들까지도 그녀의 무뚝뚝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하게 잠을 자게 되는 것이었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사내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들이밀며 젖을 찾아왔다. 따뜻한 잠 속에 포근히 쌓인 그녀는 그대로 아이가 젖을 빨게 내버려 두었다. 젖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아이는 빨기만 해도 기억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이 있었다. 이 젖도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어머니는 꿈속에서 생각했다. 사내아이와 나란히 계집아이가 누워있었다. 아픈 눈을 꼭 감은 채 가려워서 그러는지 잠이 깊이 들 때까지 계집아이는 자주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냈다. 잠이 든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고 냈다. 그러나 마침내는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 깊고 무거운 잠이었다. 개가 짖어도 어머니 밖에는 아무도 눈 뜨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개가 짖는 것은 밤에 흔히 있는 일로 이상할 건 소금도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만은 눈을 떴다. 그리고 주의 깊게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일어날 필요가 없으면 어머니도 다시 자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제 2상 가슴에 이는 파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하늘 아래 어느 하루라도 다른 날이 있을 수 없었다. 새벽만 되면 밝기 전에 일어났다. 모두가 자고 있는 동안 문을 열고 닭과 돼지를 내놓고 소를 밖으로 몰아 나무에 메었다.
밤사이에 가축이 눈 오물들을 모아서 뜰 한구석에 쌓아 올려놓는데 그때까지도 식구들은 여전히 자고 있대.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이 깨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끓여놓는다. 그리고는 계집아이의 눈을 씻어주려고 나무통에 물을 조금 덜어서 식혀둔다. 매일 아침 계집아이의 눈은 꼭 달라붙어 있어 씻겨주기까지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다. 처음에는 계집아이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랐지만 노파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나도 어렸을 땐 그랬단다. 그래도 난 아직 눈병 때문에 죽진 않았어. 그 뒤로 이렇게 물로 눈을 씻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고 그리고 눈병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부지런히 물을 나무통에 쏟아부었다. 사내 아이가 계집아이의 손을 이끌고 거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날 아침도 아이들은 조용히 침상에서 빠져나왔다.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는 게 두려워 아버지의 잠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조심 나오는 것이다. 아버지는 성격이 괄괄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유쾌해지지만 한 번 성이 나기만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더욱이 선잠을 깨우기라도 하면 무섭게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손찌검도 했다. 지금 두 어린아이는 부엌 문 앞에 잠자코 서 있다. 오빠는 좀 더 자고 싶은 눈을 끔뻑거리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하품을 했다. 계집아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채 양쪽 눈을 꼭 붙이고 어머니가 눈을 씻어주기만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곧 일어나서 나무못에 걸려있는 잿빛 수건을 벗겨 그 한쪽을 더운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어 계집아이의 눈을 닦아주었다. 계집아이는 소리를 죽이고 훌쩍훌쩍 울며 아픔을 참고 있었대. 몹시 괴로운 듯 숨소리까지 시근거리고 있었대. 어머니는 아침마다 언제나 똑같은 생각을 했대. 안약이라도 구해다 발라줘야지. 꼭 그렇게 해야지. 제 아빠가 볕이 팔려 읍내에 갈 때 잊지 말고 약방에 들렸다 오라고 해야지. 수구문에서 바른 쪽으로 꺾인 좁은 골목에 약방이 하나 있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웃옷을 걸치고 커다랗게 하품을 하며 문 밖으로 쑥 머리를 내밀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큰 소리로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이번에 볕이 팔려 읍내상에 가거든 수구문 옆에 있는 약방에 들러 좋은 안약이 있나 알아보고 꼭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남편은 아직도 졸리는 모양으로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가뜩이나 없는 돈에 어떻게 안약을 사? 무슨 돈이 얼마나 있다고 안약을 산단 말이야. 눈병 때문에 당장 죽기라도 하나? 나도 어렸을 때 눈병을 앓았지만 아버지는 땡전 한 푼 안 들였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잖아. 죽지 않고. 어머니는 딸아이의 안약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대.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남편이 마실 물을 그릇에 따랐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 조금 벨이 꼬여 남편에게 직접 물그릇을 건네주지 않고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상위에 얹어두었다. 사실 그녀는 약간 성이 났지만 잠자코 있었고 또 이내 그런 일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웃의 많은 아이들도 대개 어려서는 눈이 짓물러 있었지만 그런대로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났다. 남편도 역시 눈병을 앓았었다. 지금도 눈꺼풀에 보일 듯 말 듯한 조그만 흠집이 남아있기는 하나 아주 조그만 것이 아니면 보는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다. 더욱이 책 옆에서 살아야 하는 학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그때 노파도 잠을 깨어 나직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사짠에 끓인 물을 부어 가지고 갔다. 노파는 일어나기 전에 항상 더운 물을 마셨다. 노파는 더운 물을 받아들고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마신 다음 속빈 개트림을 하고 신음 소리를 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침엔 영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아직도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해 아이들은 몸을 서로 꼭 붙이고 땅바닥에 앉아 아침밥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사내 아이가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 어머니 옆에 와 앉았다. 계집아이만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업시간에 동쪽 산 위에 아침해가 떠오르며 밝고 찬란한 햇빛이 온 마을에 퍼졌다. 그러면 계집아이는 그 햇빛에 눈이 부셔 급히 눈을 감는다. 전에는 햇빛이 비치면 울음을 터뜨렸지만 지금은 마치 어른같이 숨을 죽이며 잘 견딘다. 충혈된 눈꺼풀을 마주 붙여 꼭 감고 조용히 앉아 어머니가 아침밥을 디밀어 줄 때까지 꼼짝도 않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사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어느 하루도 별다른 날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코 자신의 생활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으며 날이면 날마다 변함없이 지나가는 달과 달을 만족하게 보내고 있었다. 하루같이 변함없는 날이 계속되어 실증이 나지 않느냐고 누가 묻기라도 한다면 젊은 어머니는 그 새까맣게 빛나는 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밭은 항상 변하고 있는걸요? 씨를 뿌리면 추수를 하게 되니까요. 자연이 밭에서 나는 소출을 거둬들이게 되지요. 또 나무밭을 부쳐 먹으니까 소작료를 내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지요. 명절날과 정월에는 또 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또 아이를 낳을 거예요. 정말 바쁩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새로운걸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못 따라갈 만큼 모든 것은 변하고 있지요. 일하는 도중에 조금 틈이라도 생기면 그 시간은 대개 여자들끼리의 교제에 쓰여진다.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도 아이들은 생기고 또 이웃 아낙네가 몸을 풀게 되면 도움을 청해 오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문상도 간다. 그러한 일거리 말고도 신발의 색다른 꽃 모양을 수놓았으니 한번 보러 오라든지 옷을 마르는데 새로운 법을 배웠다고 구경을 시키러 오기도 한다. 또 남편과 같이 읍내로 곡식을 팔려 가기도 하고 장에 가면 중귀한 것들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또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만 있으면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만족하게 지낼 수 있는 여자였다. 그녀로서는 남편의 격렬한 정열을 넘치도록 맛보며 임신을 하고 자기의 육체 속에 새로운 생명을 느끼며 그 생명이 새로운 육신으로서 자라고 그 자라난 생명이 세상에 나오며 그래서 그 아이의 입술을 젖꼭지에 느끼고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에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식구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주고 가족을 보살피며 밭에 씨앗을 뿌려 열매가 맺으면 거둬들인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때로는 온종일 산으로 쏘다니며 잡초를 뽑고 햇볕을 쬐며 바람맞이를 한다. 이러한 일들이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생활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집안을 청소하며 흐트러진 것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도 마을 아낙네들이 그녀의 바느질이나 밭일하는 솜씨를 칭찬하는 것을 듣는 것도 모두가 즐거웠다.
남편과 싸우는 것까지도 서로의 정열을 북돋아주므로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날도 남편은 아침을 먹고 나서 단식을 해가며 괭이를 어깨에 메고 내키지 않는 걸음을 밭으로 향했다. 남편은 밭으로 나갈 때면 언제나 그렇게 꾸물어거렸다. 남편이 밭으로 나가면 그녀는 그릇을 씻고 노파를 일으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데려다 앉힌 다음 아이들에게는 멀리 가면 안 된다. 연못가에 가면 못 써 하고 주의를 시킨다. 그리고는 비로소 자기의 괭이를 찾아들고 밭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밭으로 가면서도 몇 번인가 걸음을 멈추고 집을 돌아다 본다. 그럴 때면 어뢰 바람결에 노파의 힘없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집을 지키는 일만이 노파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노파는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여간 큰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 비록 나이를 먹고 반쯤밖에 볼 수 없는 시력을 가졌으면서도 노파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온다든지 하면 냅다 큰 소리를 질러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았다. 하긴 아이들보다 귀찮은 경우도 있었다. 마치 어린애처럼 당치도 않은 고집을 부려도 아이들과는 달라 때려줄 수도 없고 해서 골치 아픈 때도 없지 않으나 집을 지키는 것만은 아이들보다 훨씬 나았다. 어느 날 사촌 동서가 저렇게 늙은 데다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 잔소리가 오죽할까? 몸이 아프다느니 음식 맛이 어떻다느니 아무튼 굉장히 귀찮을 거야. 얼른 돌아가시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말했다. 하지만 형님 집을 잘 지켜주셔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요. 계집아이가 클 때까지라도 살아계셨으면 해요. 하고 그녀는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늙은 노파에게 냉혹하게 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시어머니와 싸운다든지 시어머니의 고집에 지지 않고 맞서는 것을 사랑삼아 말하는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몇 번이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볼 때는 노파도 역시 자기의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것저것 조책 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이들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참았다. 어느 해 여름 맹렬한 설사병이 유행하여 이 작은 마을에서도 튼튼하던 남자가 두 명 그리고 몇 명의 여자와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때 노파도 꼭 죽을 것만 같이 여겨져 그녀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되도록 훌륭한 관을 사놓고 장례까지 치를 준비를 했었대. 그러나 노파가 생명의 줄을 붙잡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을 때 며느리는 이를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이다. 마을에서는 이 노파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지금도 화제로 삼고 있다. 노파가 죽을 것만 같았을 때 노파는 며느리가 지어준 붉은 옷을 그것도 이 지방의 풍속대로 푸른 옷 속에 겹쳐 입고 있었다. 그 뒤 그것이 다 해져서 입을 수 없게 되자 노파는 심통이 나서 며느리가 새로 붉은 옷을 지어줄 때까지 성만 내고 있었다. 지금 노파는 두 번째의 수의를 입고 있는데 그걸 무슨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밭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노파의 음성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아가. 집은 내가 잘 지키마. 내가 이렇게 여기 있잖니? 만약 노파가 죽으면 그래도 아쉬울 것이다. 아직도 노파는 쓸모가 있다. 그러나 목숨이 오가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맞서 보았자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밭으로 가는 것이었대. 제3장 싹트는 비극의 씨앗. 밭에 심은 콩에 꽃이 필 무렵이 되면 불어오는 바람도 향기로워지고 온 마을은 상다리 꽃으로 노랗게 변한다. 그 꽃의 노란 꽃이가 익기를 기다려 그것으로 기름을 짠다. 그 철에 어머니는 네 번째의 해산을 했다. 읍내나 큰 마을에는 산파가 있어 불려다 몸을 풀겠지만 이 조그만 마을에는 산파라곤 한 사람도 없다. 그 대신 필요할 때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와서 도와준다. 혹시 역산으로 아이가 거꾸로 나오게 되거나 또는 젊은 아낙네들로서는 손을 댈 수도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늙은이들이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몸이 튼튼했다.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몸집이 작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았다. 뼈대가 굵은 데다가 골반이 넓적하고 굳어있지 않아 순산을 할 수 있었다. 지난번 밭에서 넘어져 유산을 했을 때도 육체적인 고통은 별로 느끼지 않았다. 다만 배 밖으로 떨어져 나오자마자 곧 죽어버리는 어린 것이 측은했고 또 그때까지 자기가 겪은 헛된 고생이 섭섭했을 따름이었다. 그녀는 해산 기미가 있으면 사촌 동서를 청했다. 사촌 동서가 해산을 할 때는 또 그녀가 거들어 주었다. 그날도 어머니는 향기롭고도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으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 그녀는 산기가 있음을 느끼자 곧 집으로 돌아와 들고 온 괭이를 벽에 걸어두고 길 건너에 있는 동서집으로 소리를 쳤대. 그때 목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동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왔대. 사촌 동서는 친절하고 착한 여자였대. 크고 둥근 얼굴이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러 있었고 붉은 입술 위에 두 개의 콧구멍이 시커멓게 뻥 뚫려 있었대. 말수가 적은 사촌 시숙 옆에서 마냥 떠들어대는 그녀는 지금도 웃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뛰어왔대. 정말 잘 됐어 동서.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우리 둘이 한꺼번에 몸을 풀기라도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다행이야. 그러잖아도 나는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몸을 풀게 되나 여간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쩐지 내 편이 늦어지고 동서가 빠를 것 같았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고 동서는 해산인데 나는 아이를 뵌 지도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녀의 말소리가 너무도 컸으므로 이웃집에까지도 들렸다. 사촌 동서는 언제나 이랬다. 그녀의 말소리를 들은 이웃 아낙네는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아이고 애기 어머니 몸 풀어우. 부디 아들이나 쑥 뽑아 놓으시오. 그러나 변덕쟁이로 소문난 과부댁만은 시큰둥한 목소리로 쫑알거렸다. 아무튼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많이 낳아야지. 어디 날 보우.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도 짝이 될 남자가 없으니 이렇게 애 하나 못 낳지 뭐유.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흙이 묻어 더러워진 얼굴엔 땀이 흘러내리고 핏기가 없었다. 노파는 산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쁜 듯 웃으며 뒤를 따라 들어왔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웅얼거렸다. 몸을 풀 때가 됐다고 나도 짐작은 했었지. 애미야 너도 알겠지만 나는 애를 아홉이나 낳았단다. 모두 죽을 때까지 튼튼하고 건강한 애들이었지. 늘 하는 말이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지막한 의자를 들여다 놓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내리덮은 윤기 없는 머리카락을 걷어올렸다. 두 손은 이미 촉촉하게 땀에 젖어 있었다.
이것은 아까 밭에서 흘린 땀이 아닌 새로운 고통의 땀이었다. 그녀는 저고리 소매로 얼굴을 씻고는 수치 많은 머리카락을 풀어 다시 매끈하게 들어올렸다. 이어 심한 진통이 왔다. 그녀는 몸을 구부린 채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노파는 연신 입을 다물지 않고 있었다. 사촌 동서는 높은 목소리로 웃고 있다가 어머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을 보자 달려가서 문을 닫고 서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대. 그 집 사내 아이였대. 어린 마음에도 대낮에 문을 닫고 어머니가 그 안에 있는 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때문이라고 느낀 모양이었대. 그래 걱정이 되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이었대. 애를 낳을 때까지는 귀찮으니까 저 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줘요 하고 어머니가 소리쳤대. 이 말에 사촌 동서가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대. 들어오면 안 돼. 엄마가 애길 낳아. 거기서 가만히 놀고 있거라. 노파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대. 거기서 놀아라, 내 새끼야. 얌전하게 놀고 있으면 호콩을 사줄게.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내게 아주 훌륭한 걸 보여줄 거다. 그러나 사내아이는 대낮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어른들이 다 이르는 말도 듣지 않고 울음을 터뜨렸다. 계집아이도 오빠가 울음을 터뜨리자 덩달아 징얼대며 문까지 더듬어 와가지고 조그만 주먹으로 마구 문을 두드렸다. 마침 진통이 심한 때였으므로 어머니는 왈칵 역정이 났다. 아픈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며 문을 열어젖히고는 사내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냅다 고함을 질렀다. 너 왜 이러니? 엄마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말 안 듣고 그러니? 어? 지금 바로 너 같은 애가 태어난단 말이야. 알겠니? 사내아이를 쥐어박는 순간에 어머니의 마음은 그만 이내 상냥해졌다. 역정을 풀었으므로 화가 좀 가라앉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타일렀다. 들어오고 싶거든 들어와 보아라. 들어와도 볼 거는 아무것도 없단다. 그리고는 다시 사촌 동서에게 말했다. 문을 조금만 열어놓았으면 해요. 쟤들은 내가 저희들을 내쫓은 줄 알아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진통을 참느라고 기를 썼대. 사내아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보니 별로 변한 것이 없기도 하고 또 큰어머니가 눈을 흘기고 있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대. 계집아이만은 어머니의 옆에 앉아 두 손으로 아픈 눈을 비비고 있었대. 어머니는 입을 앙다물고 진통을 참고 있었고 노파와 사촌 동서는 해산할 때를 기다리며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주고받고 냈다. 마을 끝집에 사는 남자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지 않고 노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집에 있는 마지막 동전을 모조리 긁어내 가려고 하다가 큰 부부싸움이 벌어졌단다. 그러나 아무리 바둥거리며 버티어도 여자란 별 수 없이 남자를 이길 수는 없었다. 가엽게도 남편이 집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나간 뒤 아내는 문 앞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울며 사정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끝내고 난 사촌 동서가 노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노름판에서 단 한 번도 돈을 따온 적이 없대요. 언제나 잃기만 하고 온다지 뭐예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언제나 청개구리뿐이라고 옆편네들 뿐이지요 뭐. 노파는 탄식을 하며 바닥에 침을 퇴에 뱉었다. 그래 잃기만 하고 딸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은 딱한 일이야.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야. 나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고마운 일이야. 우리 집엔 그런 따위 얼간이는 없으니까 말이야. 우리 애 아범은 노름을 하기만 하면
꼭 따가지고 오거든. 노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최후의 진통을 참을 수 없는지 끙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엎드려 섰대. 사촌 동수는 재빠르게 달려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아기를 재치있게 두 손으로 받아 안았대. 아기는 사내였대. 어머니는 엉금엉금 침대로 가서 들어 누웠대. 그렇게 쉬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았대. 어머니는 언제까지고 포근히 잤대. 어머니가 잠이 든 동안 사촌 동수는 아기를 씻기고 포대기로 싸서 자고 있는 어머니 곁에 눕혔다. 아기가 사지러지게 우려댔지만 어머니는 잠을 깨지 않았다. 사촌 동서는 어머니가 잠이 깨면 손자아이를 보내라고 노파에게 이러고는 빨래를 챙기러 일단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얼마 있지 않아 손자아이가 부르러 와서 자기의 동생이 생긴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사촌 동서는 웃으며 국담을 그릇을 들고 급히 달려나와 그 아이를 놀렸다. 큰엄마가 갖다 준 아기인데 모를 리가 있겠니? 사내 아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 눈치더니 이윽고 물었다. 그럼 우리 집 아기가 아닌 거야? 나중에 이 말을 전해들은 여자들은 모두 소리를 높여 웃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소리로 웃은 사람은 노파였다. 노파에게는 손자의 말이면 무엇이나 몹시 영특하게 들리는 모양이었다. 젊은 어머니는 무척이나 고마운 듯 국을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사촌 동서에게 말했다. 모두가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사촌 동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해산할 때는 동서가 와서 안 봐줄 텐가? 이 두 여인은 자기들에게 공통된 이러한 때가 있었고 또 그것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닥쳐오리라 생각하며 다시금 새삼스럽게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세계는 남편의 그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조금도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일이 생기리라는 희망조차도 그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새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남편은 조금도 새로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똑같은 어린아이가 똑같이 태어났을 뿐 모두 입히고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뿐이었다. 그리고 장성하면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또 어린아이가 생긴다. 모두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어느 날이건 모두 똑같다. 새로운 일이라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긴 그도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만 마을에 태어난 것이지만 그로서는 고개 너머에 있는 장애라도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태어난 일에 새로운 거라고는 하나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변함없는 하늘 및 그 아래에는 나스막한 구름이 둥그랗게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한다. 밤이 되어도 역시 변함없는 하늘 밑에 변함없는 산들이 우뚝 서 있을 뿐 돌아가는 곳은 나서부터 살고 있는 묵은 집이요. 잠자리는 그가 어린 때 집자리를 따로 하기 전까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던 그 침대이다. 물론 요즘은 그의 어머니인 노파가 그 집자리에 자고 있지만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바로 그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역시 변함없는 같은 침대요 같은 집이었다. 집안에도 별로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가 결혼할 때 사온 자초전자와 덧깃을 씌운 침상의 푸른 이불과 벽에 붙어있는 신상만이 새로운 것일 뿐이었다. 그 신상의 신은 재물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했다. 붉고 푸르고 노란 옷을 입은 신은 복스럽고 여유 있는 노인이었는데 이 집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재물을 점지해 준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차한 살림이 벽에서 유쾌한 듯이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이 신의 탓이기라도 한 듯 얼마나 그 신을 훔쳐보며 저주했는지 모른다. 명절 때 그는 간혹 읍내로 갔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조그만 수막집으로 가서 거기 모여있는 건달들과 노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그의 초라한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만 낳는 아내와 맞닥뜨리게 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런 생활만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아내와 맞닥뜨리게 되면 마치 얻어맞기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한심스러운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으로 나간다. 그 밭도 자기의 소유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은 먼 도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빌린 것이다. 그 소작하는 밭에서 그의 아버지가 일생을 허덕이며 일한 것처럼 그도 온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똑같이 맛없는 음식뿐이다. 모처럼 땀 흘려 자기가 만든 것도 좋은 것은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고 나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확마저 모두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중에서 소작료를 지주에게는 물론 지주 대리인 마름에게도 내야 한다. 마름은 가까운 곳에서 오는 녀석으로 그에게도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마름을 생각하면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녀석은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깨끗한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힘든 일은 아예 하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있는 읍내 사람들에게 공통된 그 윤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도 그런 사내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아내와도 별로 말을 건네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일이 늦는다느니 어쩐다느니 하고 성만 낸다. 그러면 아내도 성미를 참지 못하고 달겨든다. 그래서 아내와 큰 소리로 싸우고 나면 야릇한 쾌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성미를 부릴 때는 마음이 약해지지만 남편과 싸울 때는 몹시 과격해져서 남편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싸움을 하고 나면 다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었다. 남편은 성이 났을 때도 그의 아내처럼 끈덕지지 못했다. 우라에다 실정마저 나서 이내 다른 일을 생각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어린아이가 운다고 남편이 지나치게 야단치거나 때렸을 때였다. 그럴 경우 아이들을 그의 주먹에서 구하기 위해 그녀는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항상 아이는 정당하고 남편은 잘못되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어린아이를 더 중히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 시세우며 그렇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는 이를 다른 어떤 일보다 붕괴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 날은 그는 1년 내내 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되었다. 유쾌하게 즐긴 명절이나 누워만 있었거나 혹은 노름을 하며 놀고 지낸 긴긴 겨울날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참으로 운이 좋은 노름꾼이었다. 항상 가지고 갔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만일 자기 일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독신자라면 노름 같은 것이나 하며 사는 것이 다시 없이 편할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노름을 하는 기술과 재미와 운수의 흥미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수가 좋은 것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즐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 좋은 것은 그의 손가락이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일이었다. 괭이나 홈이나 심한 밭일도 그의 손가락을 딱딱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런 것도 다 아직은 그가 젊은 까닭이었대. 아직 나이 스물여덟인데다가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데 비결이 있는지도 몰랐대. 그녀는 남편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도박을 즐기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돈을 잃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녀로서는 남편의 도박운을 차라리 하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아내들은 남편이 주막집에서 노름을 하여 얼마 되지 않은 농작물에서 얻은 수입을 몽땅 날렸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녀만은 그런 불평을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집 막나니도 그댁 바깥 양반같이 그렇게 해사하고 곱상스러운 손가락을 가졌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아무튼 노름판에선 댁의 바깥 남편이 온통 판을 휩쓴대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을 수밖에요. 그런 남편을 가진 애기 엄마는 정말 복도 많아요. 안 그래요, 애기 엄마? 이런 경우 그녀는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남편이 노름하는 것을 나무라지도 않았다. 다만 부부싸움을 할 때 빈잔을 줄 건덕지가 없으면 그 말을 입에 올릴 뿐이었다. 또 밭에 나가 일을 할 때도 남편이 자기만큼 몇 시간이고 끈덕지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입으로는 욕을 퍼붓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이 책망하지 않았다. 사내란 것은 언제나 어린애 같은 마음이 남아있어 결코 여자같이 열심히 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녀는 아예 치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 괭이를 내동댕이 치고 풀이 무승한 밭두렁에 들여누워 한두 시간 낮잠을 자더라도 그녀는 모른 채하고 자기 혼자만 부지런히 일을 계속했다.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말뿐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듣기 싫어. 난 내가 먹는 만큼은 충분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고 싶으면 자는 거란 말이야.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말을 믿지 않았고 아이들을 위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 말만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미 아이들은 어머니인 그녀만의 아이들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아버지인 그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라고는 없었다. 하긴 또 그럴 경우 보다 적절한 말대답이 얼른 떠오르지 않은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때때로 그녀의 분통이 격렬하게 터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보통 때 찌그리는 욕지거리가 아니었다. 한철에 한두 번은 큰 싸움을 하는데 그런 경우 그녀는 지독한 욕지거리를 사정없이 퍼부었다. 남편이 장에 호배추를 팔려가서 얻은 돈으로 쓸데없는 것을 사온다거나 혹은 명절도 아닌 날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온다든가 하면 그녀는 분통이 터져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까지도 거의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누를 수 없는 불길가도 같은 맹렬한 분노로 끝내는 폭발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는 사건은 일어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폭발되는 것이었다. 남편은 무슨 일이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 자신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이미 잊어버린 뒤에 아내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내의 공격에 그저 얼떨떨할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그녀는 도저히 자신의 분함을 참을 수가 없어 성미를 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가을날의 일이었다. 남편은 손가락에 누른 금반지를 끼고 장에서 돌아왔다. 도금반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인즉슨 순금반지라고 했다. 그녀는 맹렬한 기세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때와는 달리 참으로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다는 듯한 앙칼진 목소리로 대들었다.
여보,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모두가 어려운 살림에 가슴 고생을 다하고 있는 판에 혼자서만 호사를 하겠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에 없는 돈을 긁어가지고 그 잘라빠진 반지를 사다니. 아니 그래, 그게 그렇게 끼고 싶어서 샀단 말이에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 치고 반지 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곤 듣도 보도 못했고요. 부자라면 또 몰라. 아무도 군소리 않겠지만 쥐뿔도 없는 사람이 그런 흉내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뭐 순금이라고요? 동전으로 순금을 사다니 말이 좋아 비단이구먼. 남편은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붉은 입술을 잔뜩 내밀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순금이야. 내가 말한 그대로야. 부잣집에서 훔쳐온 거라고. 반지를 판 임자가 그렇게 말했어. 그작저 옷 속에 감춰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날 때 슬쩍 보여주던데 그래. 지나는 길에 말이야. 그녀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보아하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시골뜨개가 잘도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순금이라고 칩시다. 그래, 그걸 끼고 장거리에 나가 어정대다가 도둑이라고 감옥에나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할 셈이요? 어? 감옥에서 끄집어낼 돈도 없고 사식도 넣어줄 수가 없고 어디 봅시다. 이리네요. 순금인지 아닌지 내가 어디 한번 봐야지. 그러나 그는 반지를 아내에게 넘겨주지는 않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 댔다. 그러자 그녀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 해사하고 미끈한 얼굴을 마구 두들겼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안이 벙벙해진 남편은 기를 쓰고 손가락을 뒤틀어 반지를 빼서 아내에게 주며 시큰둥한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자, 가져가라고. 난다 알아. 내 것만 사고 자기 건안 사왔으니까 심통이 나서 그러는 거지. 남편의 말에 그녀는 화가 더 났다. 아닌 게 아니라 듣고 보니 남편은 자기의 속내를 알고 있었다고 그녀는 은근히 놀랐다. 어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귀걸이나 반지도 사다 준다는데 그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사다 준 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벌써부터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불만이 폭발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비꼬는 말이 옳다는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처량한 눈으로 남편을 흘겨보았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실로 자기가 가엾어 못 견디겠다는 듯이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사가지고 오기만 하면 항상 화를 내고 야단이야. 하긴 그럴 테지. 뭐든지 자기가 낳아놓은 아귀떼들에게 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까. 말을 마치자 그는 울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침대 위에 몸을 던지고 아내가 들으라는 듯 더욱 소리내며 우는 것이었다. 노파는 아들과 며느리의 치열한 싸움에 몸을 벌벌 떨며 침대 옆으로 재빨리 가더니 그렇게 울면 병나기 쉬워 하고 가만가만 아들에게 타일렀다. 그리고는 항상 무던하다고 여겨왔던 며느리지만 이때만은 저기를 품은 눈으로 몇번 흘겨보았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자 같이 따라 울며 성미가 괄괄하고 억센 것은 어머니라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진흙 속에 내동댕이 쳐버린 반지를 주어 입에 넣고 이빨로 깨물어 보았다. 뭐가 잘못되어
혹시나 순금일런지도 모른다. 만약 이 반지가 순금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다시 팔수 있을 것이다. 그리 되면 적어도 이익이 남을 것이다. 물론 훔쳐온 것을 싸게 파는 것은 세상에 없는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말한 것과 같이 헐값으로 팔리는 아무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깨물어 본 것이다. 만약 순금이라면 어머니의 희고 튼튼한 이빨 사이에서 오그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오그라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또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 이게 순금이에요? 오그라지지도 않는 순금이 어디 있담? 멀쩡한 노쇠를 가지고 순금이라니. 그녀는 이렇게 면박을 주며 다시 한번 깨물어 보고는 침을 퇴하고 뱉었다. 누른 금박가루가 침에 섞여 나왔다. 맙소사, 이게 뭐야? 아무리 도금한 것이라지만 이렇게 금을 얇게 입힌 건 처음 보았어. 마치 어린애나 다름없이 남편이 속았다고 생각하니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울먹이는 꼴도 보기 싫었고 불안에 떠는 노파의 음성도 듣기 싫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일터인 밭으로 나갔다. 내가 젊었을 땐 남편이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단다. 여편네란 별수 있니? 아무렴 남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지 어떡하냐? 노파가 뒤쫓아오며 위로의 말을 했으나 그녀의 귀에는 분통을 삭일 수 있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동안 밭에서 일하는 동안에 차츰 마음이 가라앉았다. 소슬한 가을 바람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분통을 가라앉혀 준 모양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 잎새와 여름의 녹음으로부터 황갈색으로 변하는 산둘레며 잿빛 하늘 멀리 날아가는 기러기의 울음소리와 대지의 정적과 기울어져 가는 태양의 우수에 찬 침묵이 가슴에 스며들어 그녀의 마음을 한껏 다사롭게 만들어 주었다. 잘 갈아서 부드러워진 흙 속에 겨울의 말씨를 손으로 뿌리다 보니 어느덧 그녀의 마음은 진정이 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생각해 냈다. 그러자 갑자기 웃고 있을 때의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순간 그녀의 마음은 상냥하게 움직여지며 무언가 모르게 스스로 뉘우쳐졌다. 오늘 낮에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잘 대접해 줘야지. 사실이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쓴걸 가지고 내가 너무 성미를 부린 것 같아. 막상 이런 생각이 들자 어머니는 마음이 여간 조급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에게 권하며 자기의 마음이 풀린 것을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듯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집 앞에 있는 못에서 작은 새우를 잡아 그가 즐기는 요리를 만들어 놓고 불려도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마치 병자와 같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어. 당신이 너무 야단을 치니까 입맛을 아주 잃어버렸어.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접시를 챙겨 장 속에 집어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만 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노파가 아들에게 어서 먹으라고 권하는 소리를 듣고도 같이 거들지 않았다. 잊고 있었던 분노가 다시 되살아나 그렇게까지 해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줄인 개가 먹이를 바라고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는 남편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접시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대. 노른이라도 먹게 줘야지. 그러나 노른이에게 주지는 않았대. 아무래도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음식을 개에게 줄 수는 없었대. 그래서 그 접시를 벽에 붙은 찬장에 넣고 쉰 밥을 개에게 주었대. 그러고도 그녀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대. 그러나 밤이 되어 캄캄한 방 속에서 남편의 옆에 누우니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잠겨들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대. 그러자 지금까지의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대. 그녀에게는 남편도 역시 하나의 어린애와 같이 여겨졌대. 그리고 온 집안이 모두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대. 아침이 되자 그녀는 다시 침착하고 상냥스러운 어머니가 되어 잠을 깼다. 그리고 남편 이외의 식구가 모두 아침을 먹고 난 뒤 남편의 침상으로 가서 밥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는 아내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보고는 정말 중병 환자가 하듯 가까스로 일어나 앉아 아내가 어제 자기를 위해 특별히 만든 요리를 조금 먹었다. 요리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였으므로 그런 대로 먹을 수 있었다. 노파는 소반을 먹고 있는 아들이 사랑스러운 듯 바라보며 이것저것 연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날도 그녀의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밭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는 양지바른 문 앞에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 정말 쇠약한 듯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몸이 몹시 노곤한 데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파서 아무래도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그가 허약해진 것을 보자 아내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을 지나치게 대들었었구나 하는 후회와 함께 너무 성미를 부른 것이 미안해. 그럼 푹 쉬도록 하세요 하고 위로의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고 나면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노파는 아들이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주려니 여겨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계속 군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군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그로서는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노파의 군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참을 수 없이 따분하고 무료한 일이었다. 그는 뜨거운 차라도 한 잔 마시면 한결 나을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슬며시 일어나 주막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주막은 그의 다섯째 사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좁은 길가에 있었다. 거기에는 차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더불어 말벗도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장로 쪽에 포장을 치고 몇 개의 테이블을 내놓고 있으면 손님들이 그곳에 앉았다 갈 거고 그러한 나그네에게서 진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지 않은가. 그에게는 주막이란 마을에서 가장 즐겁고 흥청거리는 곳이었다. 그는 주막으로 가는 도중에 밭에서 돌아오는 사촌 형을 만났다. 그는 동이 트기만 하면 곧 밭으로 나가 아침이 될 때까지 일을 하고는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는 지금도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딜 가나 일은 안 하고? 착실한 사촌형은 아우에게 이렇게 물었다.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옆편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나 성미를 부리는지 그 통에 그만 병이 나버렸어요. 자기도 걱정이 되는지 오늘은 쉬라고 합디다. 그래 속이나 좀 풀어볼까 하고 더운 차 마시러 가는 길이에요. 사촌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땅에 퇴하고 침을 뱉고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그는 선천적으로 말수가 적을 뿐 아니라 필요없는 말이면 아예 입을 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극히 사소한 일일지라도
마음속에 깊이 접어두곤 했대. 아무튼 남편은 이렇게 자신의 생활에 견디지를 못하고 있었대. 그저 언제나 요모양 욕구일 뿐 도무지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날이 거듭해서 해가 되고 해가 거듭되면 늙고 그리고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는 조바심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의 생활을 한층 더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길거리에 있는 주막에 가끔 묵고 가는 나그네에게서 듣는 진기하고 놀라운 세상 이야기였다. 이 고상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넘으면 강이 있다.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커다란 도시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했다. 그곳은 여러 가지 피부빛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있지요. 조금만 일을 해도 돈은 얼마든지 손에 들어온답니다. 노름판은 어디에나 있고 그러한 노름판에는 어디에건 아름다운 기생이 있지요.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에는 신기한 구경거리가 수없이 많이 있지요. 다산마당같이 잘 골라진 길과 여러 종류의 차와 마치 산처럼 높은 집이 있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상품을 진열해 놓은 커다란 진열장이 있는 상점들이 절비에 있어요. 그러한 진열장 앞에 서서 평생을 두고 바라본데도 모두 구경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고 바다의 생선 요리와 그 밖에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잔뜩 배가 부른 다음에는 연극 구경이나 혹은 영화관으로 가면 되지요. 갖가지 연극과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기는 것, 귀괴한 것, 무시무시한 것, 보아서는 안 될 것까지 뭐든지 다 있지요. 게다가 그 도시의 가장 놀라운 것은 밤도 대낮같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포 등의 일종이겠지만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성냥을 켜대는 것도 아니죠. 하늘에서 얻어오는 순수한 빛입니다. 때때로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그네와 노름을 하는 때가 있었대. 그러면 그들은 항상 이 같은 산간벽촌에 그와 같이 교묘한 기술을 가진 노름꾼이 있다는데 사뭇 감탄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대. 당신은 마치 도시 사람들과 똑같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만한 재주를 가졌으면 어느 도시의 어느 노름판에 가더라도 문제없이 이길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이러한 말을 들을 아침엔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진심으로 다짐을 받는 것이었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이렇게 물으면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있게 중을 그렸대. 이건 정말임에 틀림없어. 이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나와 승부를 겨룰 만한 사람이 없어. 도시에 가더라도 나는 누구에게도 만만하게 보이진 않을 거야. 그는 시골 생활을 경멸했대. 그러면서 도시를 동경에 마지 않았대.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농사를 짓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대. 흙덩이를 깨느라고 괭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젊고 잘생기고 또 행운을 점지하는 손가락이 있는데 우물안의 고기처럼 이곳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저 보이는 이 머리 위의 둥그런 하늘뿐 하늘은 흐리지 않으면 개고 개지 않으면 흐리게 마련이지. 1년이 가고 2년이 되어도 같은 아내에 하나가 울면 뒤따라서 악마구리같이 울어대는 아이들. 그것들은 줄곧 먹을 것만 찾지. 그런 새끼들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젊은 놈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하고 한평생 재미있는 꼴이라고는 조금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정말이지 이번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전보다 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린애만 자꾸 낳아대는 아내에게도 화가 났다. 물론 돌이켜 생각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은 가상한 일이지 나무랄 일은 아니라는 것쯤 그도 알고 있었다.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 경우에 성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이를 베고 그것도 사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녀를 나무랄 이유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만인 것이다. 그는 마침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는 나이 어린 소년 같기도 했다. 이 지방에선 아내는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관습이 있다. 그도 아내보다 두 살이 적은데다 소년티를 벗지 못해 어디든지 먼 도시로만 가면 신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진귀한 것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럴 때는 자기가 애들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잊고 다만 낯선 지방에서의 행운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고 싶은 간절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정말 그는 그저 놀고 먹이기 위해 하늘이 만들어낸 사람 같았다. 키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튼튼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알맞은 몸집에 골격도 부드럽고 미끈했다. 얼굴도 준수했다. 검고 빛나는 아름다운 눈은 기분이 나쁠 때가 아니면 언제나 생글거리고 있었다. 특히 항상 새로운 노래와 재치 있는 말 주변으로 남을 곧잘 웃기기도 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좋아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말일지라도 도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이상한 뜻이 담겨 있는 구수한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 구사했다. 그의 능란한 노래와 재치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온 방안을 웃음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남녀 구별 없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고 그렇게 되니 그도 자연 어깨를 어스대며 신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우울한 얼굴과 그녀의 건장한 몸집을 보게 되면 아내는 자기가 얼마만큼 멋있고 재치 있는지를 몰라주는 것이 애석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그를 칭찬하는 일이 없었다. 그 역시 집에서는 농담 한 번 안 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일마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유머와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점을 집안 식구들에게는 결코 나타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직해 두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애기 아버지는 광대처럼 재주가 좋고 싹싹하고 얘기도 참 재미있게 해요. 다른 아낙네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녀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정말 명랑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지요 하고 말했다. 그녀는 속으로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에 이야기를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자기와 같이 있을 때는 결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네 번째 아기를 낳은 첫 여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다. 남자라면 누구나 다 새로운 쾌락을 꿈꾸는 첫여름의 초하루였다. 그는 아침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만 그리고 있었다. 모든 초목이 실록으로 변해가고 하늘은 진한 푸른 빛으로 빛나며 날씨는 훈훈한 공기로 충만해 있었다. 그 때문인지 그는 도무지 밭에 나가서 일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잠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아직 진짜 더위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산과 산 사이를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감미로운 향기를 풍겨주고 새들은 세상을 만난 듯 우짖고 있었다. 연붉은 꽃을 둥글게 감고 있는 등나무와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백합꽃도 활짝 피었다. 바람은 하늘가에서 불고 눈같이 희고 큰 구름은
빛나는 하늘을 가로질러 두둥실 떠다닌다. 산에도 골짜기에도 열 번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여 서로 쫓고 쫓긴다. 이렇게 빛과 그늘이 교차하는 광경은 정말 멋진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대. 조용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알맞은 기온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가슴을 부풀게 했다. 이처럼 햇빛이 다사로운 어느 날의 한낮이었다. 마을에서 마을로 여름철 옷감을 팔려다니는 행상인이 이 마을로 왔다. 그는 혹은 얇고 혹은 짙은 여러 가지 빛깔에다 꽃무늬가 있는 옷감을 산더미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집집마다 외치고 다녔다. 옷감 사려, 옷감, 아주 좋은 옷감이요. 이 옷감 장수가 마침 그녀의 집에 왔을 때였다. 어린아이들은 그때 버드나무 그늘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옷감 장수는 걸음을 멈추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머니, 옷감 좀 구경하시지요? 그녀는 곧 대답을 했다. 옷감 살 돈이 없답니다. 하긴 아기 옷감이나 한 자쯤 끊었으면 쉽지만 우리야 워낙 가난한 농사꾼이 돼서 어디 옷감을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알몸이나 감추면 되니까요. 노파는 이러한 경우에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대. 노파는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말했대. 정말 그렇지. 며느리 말이 오라. 근데 요즘 천은 옛날 것보다 질기지 않더라. 그저 한두 번 정도 빨기만 하면 못 잊게 된단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땐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옷을 얻어 입고 지냈지. 그러다가 시집을 오게 되니까 새 것을 장만하긴 했지만 시집 왔어도 그 헌 옷을 입을 수 있었어. 그런데 요즘 옷감이야 어디 그래? 수위도 요즘 천으로 지어서 그런지 벌써 두 벌씩이나 떨어졌어. 아무튼 요즘 천은 나쁘고 질기지가 않아. 어쩌면 물건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행상이는 그들의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장사치란 모두가 그렇지만 그 역시 대단히 나긋나긋하고 겸손했다.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도 하고 노파의 비위를 맞추는데 수단이 여간 능숙하지가 않았다. 할머니, 옛날 것같이 튼튼한 것도 있답니다. 손자들에게 꼭 알맞은 천이 있어요. 아주머니, 이 옷감 어때요? 오늘 아침 제가 바로 우뚝내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잣댁 아씨에게 판 겁니다. 그 아씨는 하나밖에 없는 애기에게 입힌다고 이걸 샀어요. 이게 그 나머지예요. 그 아씨는 소용되실 만큼 온 필에서 사셨으니까 좀 비쌌지만요. 이건 남은 짜투리니까 아주머니가 안고 있는 애기를 위해 아주 싸게 드리겠습니다. 행상이는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그 커다란 보통에서 제일 보기 좋은 옷감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그의 말과 같이 갓 돋은 풀잎새같이 연한 푸른 바탕에 붉은 모란 꽃무늬가 그려진 아름다운 옷감이었다. 노파는 감탄의 비명을 질렀다. 거의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도 그 화려한 빛깔이 뚜렷이 보이는 모양이었다. 그녀도 옷감을 보자 탐이 났다. 품에 안고 있는 아기에게로 눈을 돌리니 아기는 허리에 헌 배은급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그처럼 헐벗고 있어도 몸은 통통하게 살이 찌고 얼굴은 여러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잘 생긴 편이었다. 아버지를 닮은 이 예쁜 아기에게 그 꽃무늬의 옷을 입히면 한결 더 예뻐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그만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괴로운 듯이 말했다. 그거 얼마예요? 하긴 얼마라 해도 살 수도 없지만 어린 것들이 이렇게 많고 노인도 계시고 해서 겨우 굶지 않고 지내는 처지인데 게다가 지주에게 도지도 내야 하니
어떻게 부잣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이 비들고 산 걸 제가 살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노파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감돌았다. 계집아에 있는 그 화려한 옷감 곁에 도사리고 앉아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큰아들은 관심도 없다는 듯 열심히 뭘 먹고 있었다. 장사치는 낮은 소리로 사분거리며 얘의 손을 들고 아기 옆으로 다가와 아기에게 대보았다. 사지 않을 경우 때가 묻으면 안 될 테니까 때가 묻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대보며 속삭이듯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떻습니까? 이건 여간 질긴 감이 아닙니다. 빛깔 좋아도 아주 그만이지요. 저도 여러 가지 옷감을 만지고 있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만일 제게도 아기가 있다면 이 감만은 팔지 않고 둬두겠습니다만 우리 집 사람은 애를 못 낳는답니다. 그래서 아기의 재롱도 재미도 모른답니다. 내 아내에겐 이런 옷감은 그림의 떡이지요. 노파는 장사치의 이야기를 열심으로 듣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벼랑간 그쪽으로 날아가 당치도 않는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런 가엾어라 참 안 됐구먼. 보아하니 당신은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왜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지 않아요?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어때요? 이건 항상 내가 하는 말인데 남자란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 세 번까지는 시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며느리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왠지 모르게 옷감 같은 건 살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차츰 엷어져 갔다. 품 안에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면 볼수록 금빛 나는 보드라운 피부와 발그레한 혈색의 양볼이 아름다운 옷감과 조화가 되어 한층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말았다. 아주 애누릴 말고 얼마 받겠어요? 비싸면 사지 못할 테니까요. 장사치는 값을 말했다. 그것은 그렇게 싼 값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겁낼 만큼 비싼 값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고개를 흔들어 보이며 반값으로 깎았다. 이 지방에선 물건을 살 때는 반값으로 깎는 게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장사치는 짐짓 급히 천을 보퉁이에 챙겨 넣으며 가려고 서둘렀다. 너무 값을 싸게 불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예쁜 어린애를 생각하고 처음보다 좀 더 높은 값을 불렀다. 그래도 장사치는 몇 번이고 가려는 신용을 해보이다가 처음 부른 값보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를 깎아주기로 하고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흙담에 뚫어놓은 구멍 속에 감추어둔 돈을 꺼내려 갔다. 그동안 남편은 뱃속 편하게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식사 뒤면 언제든지 더운 물을 마셨다. 그날도 역시 물을 마실 때만 노래를 멈출 뿐 그 외에는 큰 소리로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며 그런 흥정에는 숫자에 관심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상사치는 아주 약삭빠른 친구였다. 어떠한 시간이건 헛되게 보내지 않을 양으로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몸짓을 하며 보통이 속에서 사물로 짠 옷감을 꺼내 쭉 펼쳐놓았다. 그것은 야생 사물로 짠 것이어서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게 보였다. 빛깔은 하늘빛과 같이 맑고 푸르렀다. 장사치는 남편이 그것을 보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슬쩍 바라보고는 반쯤 웃으며 말했다. 주인장께서는 벌써 올해 입을 여름 옷감을 사셨습니까? 아직 안 사셨다면 좋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값은 장에서보다 훨씬 싸게 드리지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허여멀쑥한 얼굴에는 차츰 검은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그는 씹어뱉듯이 말했다. 이 집에선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사지 못해요. 줄곧 일만 할 뿐이지. 그저 죽도록 일해서 양식이나 되는 게 고작이라오. 장사치는 시골이고 도시고 할 것 없이 두루 돌아다녀 보아 사람을 대하면 얼굴만 보고도 상대방의 성격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는 남편의 얼굴을 슬쩍 한번 바라보고 나자 이내 이 사내는 노는 것을 즐기며 또 아직 지각이 덜든 데다 생활에 얽매여 있는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하여 짐짓 동정어린 태도로 친절하게 말했다. 그럴 거예요. 저도 잘 압니다. 살아가기 고되시겠군요. 더욱이 그같이 훌륭한 외모에 이렇게 고된 생활은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새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그야말로 좋은 약을 먹었을 때와 같이 상쾌해질 거예요. 새로 지은 여름 옷은 특히 그렇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요. 더욱이나 당신 같은 분이 반지를 번쩍이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용기를 내고 이런 새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면 아마 도시에도 당신만큼 멋지게 생긴 젊은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남편은 그의 말에 시무룩해졌다. 그러나 그는 다소 부끄러운 듯 소리를 내어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요. 한 번쯤은 좋은 옷감을 사야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앞으로 애는 잇따라 생겨날 게고 그러니 나는 줄창 낡아 빠진 옷이나 입어야 해요. 그러다가 남편은 갑자기 몸을 움직여 그 멋진 여름 옷감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노파는 아들이 옷감을 살 줄 알고는 신이 나서 말했다. 예, 그건 참 좋은 옷감이구나. 내가 옷감을 사려면 그보다 좋은 천이나 빛깔은 없을 게다. 전에 너희 아버님이 그런 천을 산 일이 있었지. 내가 시집을 와서 샀던가? 아니, 그렇지 않군. 내가 시집을 온 게 겨울이었으니까 그때 겨울이었어. 혼인날 내가 재채기를 해서 모두들 신부가 재채기한다고 웃었지. 남편은 벼랑간 큰 소리를 쳤다. 얼마요? 이거 한감에? 장사치가 값을 말했을 때 어머니는 동전까지 합쳐 세어들고 나왔다. 남편이 무엇인가 사려는 기색을 보자 깜짝 놀라 외쳤다. 이젠 돈이 없는데요? 아내의 말을 듣자 남편의 욕망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졌다. 그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나는 아무래도 이 옷감으로 두루마기를 지어 입어야겠어. 옷감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만은 꼭 사야 해. 아직 은화가 셋이나 있잖아. 나도 알고 있어. 그 셋잎의 은화는 큰 돈이었다. 그것은 아내가 시집 올 때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정표로서 딸에게 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결코 그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노파가 운명하려고 해서 훌륭한 관을 살 때도 그녀는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도 그 은화만은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 새잎의 은화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지극히 안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재로 농사수확이 없는 때라든지 아무리 곤란한 경우라도 담벼락 속에 은화를 감춰두고 있으니 당분간은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안심이 되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은화를 꺼내 쓰려고 한다. 그건 쓰면 안 돼요. 그녀는 당황해서 외쳤다. 그러나 남편은 제비와 같이 날색의 몸을 일으켜 아내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는 담벼락의 구멍 속에 손을 넣어 그 은화를 끄집어냈다. 아내가 남편을 뒤따라와 그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남편과 같이 몸을 잽싸게 놀릴 수는 없었대. 이때도 역시 늦었대. 남편은 품에 어린애를 안은 채 달려드는 아내를 발로 차서 마당에 쓰러뜨리고는 장사치에게 소리를 질렀대. 여보, 12잔만 끊어주시오. 그리고 마수니까 한 잔 이상 드물어 줘야 해요. 장사치는 재빠르게 천을 끊어주고 그에게서 빼앗듯 은화를 받아 쥐었다. 그것만으로는 자기가 부른 값보다 적었지만 얼른 팔고 달아나 버리고 싶어 그처럼 재빠르게 돈을 받아 준 것이었다. 아내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달려 나왔으나 그때는 이미 장사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남편만이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양손에 눈이 부시는 푸른 옷감을 들고 있었으며 은화는 간 곳이 없었다. 노파는 겁먹은 얼굴로 앉아있더니 며느리가 나타나자마자 달래듯 이것저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랑가랑한 소리로 웅얼거렸다. 얘야, 참말 푸른 빛이 곱기도 하구나. 그래도 비싸지는 않다. 그러고 보니 삼베 옷을 산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이지. 남편은 검붉은 얼굴로 차디차게 아내를 노려보며 여전히 화가 잔뜩 난 음성으로 말했다. 어쩔 테야? 이걸로 옷 지어주겠소? 안 지어주어도 그만이야. 옆편네가 지어주지 않는다고 사정 얘기를 하고 다른 여자에게 싹쓸 쓰고 지으면 될 테니까. 아내는 말없이 조그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의 품에서 떨어진 어린애가 새파랗게 질려 몸을 떨며 울어대는 것을 보고 다시 안아 가슴에 품었다. 그러나 어린애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얼마 안 있어 그녀는 어린애를 마음대로 울게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새로 들어 올리고 한참 동안 시근거리다가 한두 번 침을 삼키고 나서 남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겨우 입을 열었다. 이리 주세요. 내가 지어드리지요. 그들이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웃 사람들은 모두 내다보며 엿듣고 있었다. 그녀는 만약 자기가 그 옷을 짓지 않겠노라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한 것이라고 여기게 될까봐 손수 지어주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아내는 그 일로 해서 남편에 대해 야속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옷감을 마르고 꿰매면서도 좋은 감이니까 바느질도 잘 해야겠다고 정성을 들여 바느질을 하면서도 조금도 일에 흥이 나지 않았다. 물론 그전에는 여느 아낙네들처럼 마을의 소문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혹은 날씨에 대해 남편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며 옷을 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옷을 짓는 동안 그녀는 남편과 얼굴이 마주쳐도 잠자코 있을 뿐 조금도 상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그런 사소한 일로 자기를 괴롭힌다고 날마다 부르던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그는 식사를 마치면 대개 예의 길목에 있는 주막에 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차를 마시던가 아니면 밤늦게까지 노름을 하던가 했다. 그렇게 되면 이튿날 아침은 자연 늦잠을 자게 되었다. 아내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고 노한 채로 있었으며 그것은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밤늦게까지 하는 노름을 단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만약 남편이 자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자도록 내버려두고 혼자서 밭으로 나갔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잠자코 차가운 눈으로 보고만 있었다. 물론 그렇게 남편을 괴롭히는 것이 그녀로서도 괴로웠지만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바느질이 끝났다. 그 사이 모내기를 비롯해서 밭일을 혼자 손으로 해가며 꿰맨 것이다.
그래서 옷을 신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옷은 썩잘 맞았다. 그녀는 어느 만큼 그 옷이 남편에게 잘 어울리는가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잠자코 남편에게 건네주었을 뿐이었다. 남편은 곧그 옷을 입고 다다른 숫돌에다 반지까지 갈아서 끼고는 부엌에 있는 식용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그러고는 뽐내며 거리로 나갔다. 거리로 나가자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이라는 등 미남자라는 등 칭찬을 했지만 그전 같으면 당연히 느낄 수 있었던 느긋한 만족감이 이번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집을 나올 때 아내가 혹시 한마디쯤이라도 말을 하려나 싶어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으나 아내는 자루가 짧은 비를 들고 몸을 구부려 집안을 치우고 있을 뿐이었다. 전에는 신발을 새로 지어 신어도 발에 맞느냐 어떠냐 하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웃옷인데도 몸에 맞는지 어떤지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숫째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침내 남편은 자기 편에서 먼저 말을 걸었다. 이 옷은 다른 어느 옷보다도 바느질이 잘 되었어. 맞춤집에서 지은 것 같이 몸에 잘 맞아. 그래도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한 구석에 놓여둔 손뭉치를 끄집어내서 실을 잡고 있었다. 그때까지 쌓아두었던 실은 그의 새 옷을 짓느라고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참 뒤였다. 그녀는 씹어뱉듯이 마치 천사님 옷 같겠지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라고 대답은 했으나 여전히 남편 쪽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남편이 거리로 나갈 때에도 그녀는 쳐다보지 않았다. 남편이 등을 돌렸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눈을 주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그 푸른 옷이 남편에게 잘 맞으리라는 것쯤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제4장 집을 나간 남편.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파란 벼포기가 불어오는 바람에 한가하게 흔들리며 자라고 있었다. 모든 곡식이 햇볕만 받으면 저절로 자라는 때이니만큼 구태여 밭이나 논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는 버드나무 아래에다 나지막한 의자를 내어다 놓고 거기 앉아 실을 잡고 있었고 노파는 그녀의 한 옆에 앉아 있었다. 노파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고리를 벗고는 쭈글쭈글해진 팔을 햇볕에 쬐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태양의 따스함이 참으로 고마운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벌거숭이가 되어 양지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앉아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물레를 저어서 곱고 고르게 새하얀 실을 뽑아내고 있었다. 뽑혀진 실이 길어지면 잘 다듬어진 대실패에다 감았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든 쓸모있고 튼튼하게 하는 성미여서 실도 고르고 질기게 뽑아내는 것이다. 해는 다른 날보다 여간 더디게 가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해는 아직도 중천에 떠 있었다. 어머니는 실 뽑는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말했다. 에, 아버지야, 곧 돌아오겠지요, 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기로서니 배까지 고프지 않으려고요. 하고 며느리가 빈정거리자 노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직한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암, 그럴 테지. 배 위에 무엇을 입었건 뱃속이야 무슨 아랑곳이 있겠냐? 어머니는 쌀 뒤주에 가서 표주박으로 대소쿠리 가득히 쌀을 퍼담았다.
그리고 한 알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길가에 있는 샘터로 갔다. 샘터로 가면서도 연방 앞뒤를 돌아보곤 했으나 새로 지은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샘터에 이르러 쌀을 씻기 시작했다. 우선 대소코리를 물속에 담그고는 누르고 억센 손으로 쌀이 젖은 진주알처럼 희고 깨끗하게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씻었다. 이렇게 해서 쌀을 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밭에 들려 한창 자라고 있는 호배추를 뽑고 풀도 조금 뜯었다. 풀은 버드나무에 메어둔 소에게 먹이고 쌀과 호배추는 집으로 가지고 왔다. 이때 아들 나이가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바깥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직이 물었다. 아빠 어디서 못 봤니? 거리나 주막이나 어느 집에서나 말이다. 아침에 어디선가 차 마시고 있었어 하고 사내 아이는 이상하다는 듯 흘금흘금 눈치를 보아가며 대답했다. 새 옷을 입었던데 푸른 옷이었어. 아주 멋쟁이야. 참 저쪽 큰아버지가 얼마 줬냐고 물으니까 아빠는 아주 비싸다고만 하셨어. 그래 아주 비싼 거란다. 정말이지.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난처하게 울렸다. 그러자 계집아이도 오빠의 뒤를 따라 가느다란 소리로 말했다. 푸른 옷이었어. 나도 보았어. 푸른 옷이던데. 이때 잠을 자고 있던 어린아이가 우르댔다. 어머니는 아기 곁으로 다가가 아기를 안아 일으켜 저고리 숲을 헤치고 젖을 물렸다. 그리고는 점심을 준비하면서 노파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는 길쪽을 지켜보다가 만약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알려주세요. 점심상을 보게요. 오냐, 그래라. 내 길목을 지키고 있으마. 노파는 기꺼이 대답을 했다. 밥은 얼마 있지 않아 끓기 시작했다. 희고 매끄러운 남편이 즐기는 쌀밥이었다. 호배추도 연하게 쪄놓고 거기다 남편이 좋아하는 초까지 조금 만들어 놓았다. 그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대로 모두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노파는 배가 고픈 데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에 스며들어 더욱 배가 고파진다. 배가 고파진 노파는 화가 치밀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이제 그만 기다리자꾸나. 나는 침이 나와서 안 되겠다. 뱃속에서 들어오라고 꾸룩꾸룩 마구 야단인데 얘는 도대체 왜 안 온다지? 암만 해도 거리엔 없나 보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노파에게 먼저 밥을 퍼다주고 이어 아이들에게도 밥을 주고 호배추까지 주었으나 초마는 서주지 않고 아껴두었다. 그리고는 자기도 밥을 먹으려고 절을 들었지만 웬일인지 밥이 입에 담기지 않아 몇 술 뜯어가는 말고 절을 내려놓고 말았다. 그래서 밥과 반찬이 많이 남게 되었다. 어머니는 남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얹어두었다. 이렇게 두면 밤까지 두어도 상할 염려가 없으므로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불에 데워 놓기만 하면 먹을 수 있었다. 점심 설거지가 대강 끝나자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흠씬 먹였다. 아기는 배부르게 젖을 먹고 나자 이내 잠이 들었다. 통통하게 살찐 튼튼한 애로서 뜨거운 햇볕에 누르고 붉게 온몸이 걸어 있었다. 두 아이도 버드나무 그늘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들었고 노파도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한낮의 정적과 평화로운 오수가 조그만 마을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돼지나 소까지도 졸음에 겨운 나머지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만은 자지 않았다. 버드나무가 그늘을 짓고 있는 타작마당 서쪽에
어머니는 물려를 갖다 놓고 실을 삭고 있었으나 얼마 안 가서 그것도 이내 실성이 났다. 아침낮을만 해도 침착하게 손을 놀려 실을 쌓았는데 낮이 되자 차츰 불만이 더해갔다. 그러한 불안은 이상할 정도로 묵직한 근심이 되어 강렬하게 그녀의 전신을 엄습해왔다. 지금까지 남편이 끼니 때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이는 노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볼일이 있어서 읍내로 갔나 보아 하고 그녀는 마침내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까지 그녀는 남편이 읍내에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실같이 여겨지기만 했다. 한참 뒤였다. 그녀의 사촌 시숙이 밭에 나가려고 집 앞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시숙의 아내가 눈을 뜨고 길 건너에 있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동서, 애아버지 어디 갔나? 오늘은 통 보이지 않던데?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어머니는 가볍게 대꾸를 했다. 사촌 시숙은 언제나와 같이 느린 동작으로 괭이와 호미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 땅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아내의 말을 듣자 나스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보았지. 새로 지은 푸른 옷을 입고 아주 뻐기면서 읍내로 가더군 그래. 네, 그랬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다. 사촌 시숙이 남편을 보았다고 하니까 남편은 확실히 읍내로 간 거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열심히 시를 잡을 수가 있었대. 의심할 나위도 없이 남편은 자기에 대한 화풀이로 읍내에 갔을 것이다. 새 옷을 입고 노쇠 반지를 번쩍번쩍 윤인하게 갈아서 끼고 머리에 기름칠을 한 것은 읍내로 가려는 꿍꿍이 속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마음속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노여움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감정을 다시 폭발시키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자기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날의 해는 그녀에게 있어 유난히 길고 날씨는 몹시도 더웠다. 잠에서 깨어난 노파는 입속이 나무껍질처럼 말랐다고 비명을 질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차를 가져다 드렸다. 애들은 눈을 뜨자 흙두성이가 되어 뒹굴다가 어디론가 놀러가 버렸다. 아기도 잠을 깨었으나 울지 않고 요람 속에서 즐거운 듯 벙긋거리며 놀고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낮잠이나 잤으면 싶었지만 잠조차 오지 않았다. 전에는 일을 하면서도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기도 했던 그녀였다. 몸이 건강하고 병치레라곤 모르는 그녀는 아무리 자지 않으려고 기를 써도 저절로 잠에 골아떨어지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어쩐지 기분이 울적해져서 꼭 지금 들어야만 할 그 어떤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와도 같이 아무래도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한길은 인정마저 끊긴 듯 했다. 그녀는 젖먹이를 끌어안은 채 호미를 찾아들고 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남산 기슭에 있는 차소밭을 메러 가겠어요. 노파에게 이르고 그녀는 집을 나섰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하면 시간도 빨리 갈 것이고 또 집에서 초조하게 있는 것보다 울적한 기분도 풀릴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 오후를 차소밭을 메며 보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푸른 무명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새파랗게 물이 오른 푸른 차소 사이마다 연신 호미질을 해가며 밭을 메어 나갔다.
어디에서나 다 비슷하지만 이 지방에서도 다른 지방처럼 쌀이 저보다 값이 더 나갔다. 그래서 땅은 될 수 있는 한 논으로 갈아 벼를 심었다. 산 중턱까지도 물만 끌어댈 수 있으면 논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논을 만들 수 없는 이 차소밭은 대단한 박토였다. 태양은 그늘이 없는 산을이에 사정없이 내리쬐어 그녀의 저고리는 삽시간에 땀에 젖어 더러워졌다. 그래도 젖먹이가 울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저절 물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조금도 쉬려고 하지 않았다. 뜨거운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씻어내며 눈으로는 부근 일대의 찬란한 여름의 실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갓난애가 충분히 젖을 먹고 나면 그녀는 다시 밭머리에 아이를 눕히고는 일을 계속했다. 일하고 또 일하고 온몸이 다 아프도록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도 역시 피곤해져서 단지 호미 끝으로 뽑아내는 잡초가 뜨거운 햇볕을 받아 잠깐 사이에 말라버리는 그러한 광경만이 그녀의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마침내 그처럼 길던 해도 소산으로 기울고 밭에는 삽시간에 그늘이 졌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땀이 흐르는 얼굴을 저고리 기스로 닦았다. 그리고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애들 아빠는 틀림없이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얼른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지. 폭신한 흙 위에 뉘어둔 갓난애를 이렇게 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집으로 접어드는 길로 들었었는데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노파가 근심스러운 듯 밭쪽을 바라다 보고 있을 뿐이었다. 기다림에 지친 아이들은 문턱에 앉아있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기쁜 듯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어머니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버지 돌아오시지 않았니? 사내 아이는 울상이 되어 대답을 했다. 안 왔어. 나 배고파. 계집아이도 돌아가지 않는 혀를 놀려 억지로 흉내를 냈다. 안 왔어. 나 배고파.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의 마지막 황금빛을 얼굴에 받고 있는 계집아이는 아마 눈이 아픈 모양이었다. 눈을 꼭 감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노파는 허리를 펴고 일부러 마당 끝까지 나와 밭에서 돌아온 길 건너 조카에게 물었대. 우리 집 애아범 어디서 못 봤냐? 그래서 며느리가 갑자기 당황한 음성으로 말했대. 어머니 그만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럴까?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걸 어떡하니? 노파는 염려가 되는 듯 감기는 눈으로 길거리를 내다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아이들에게는 찬밥을 먹이고 노파에게는 뜨거운 물에다 밥을 말아주었다. 끝으로 누렁이에게도 먹이를 던져주고 나서 어머니는 젖먹이를 안고 마을 입구의 한길가에 있는 주막으로 갔다. 이미 하루의 일이 끝나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어서 주막에는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한두 사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만약 남편이 주막에 있기만 한다면 남편은 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맨 앞에 놓여있는 식탁 곁에 앉아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어울려 거기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외로운 것을 싫어해서 결코 혼자 있지 못하는 성미였다. 또 노름판이 벌어졌으면 틀림없이 거기 한몫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주막 앞에 이르러 안을 기웃거려 보았으나 가게 안에도 새로 지은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 골폐석을 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 그녀는 투벅투벅 끌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그곳에도 남편은 없었대. 다만 수막 주인이 저녁을 먹은 뒤 난로가에 앉아 쉬고 있을 뿐이었대. 수막 주인의 얼굴은 연기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되어 있었대. 화덕가에서 일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그는 얼굴은 씻어보았자 금방 까매지고 마니까 아예 자주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때문인지 며칠씩 얼굴을 씻지 않았대. 우리 집 애아범 여기 오지 않았어요? 하고 어머니가 물었다. 주인은 그 시꺼먼 손톱 끝으로 이빨을 쑤셔 꿀꺽 삼키고는 느릿느릿하게 대답했대. 네, 아침에 새 옷을 입고 왔다가 얼마 있지 않고 읍내로 갔는데요. 주인은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는가 싶어 이렇게 대답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되묻는 것이었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주머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어머니는 속이 당황해하며 대답했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늦으실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정 늦어지게 되면 어디서든 자고 내일 온다고 했어요. 무슨 볼일이죠? 그 볼일이란? 주인은 갑자기 호기심이 동하는 눈치였대. 내가 뭘 알아요? 여자 따위가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발길을 돌렸대.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대꾸를 했지만 마음속으로 뭔가 짚이는 데가 있었대.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내 돈그릇 대신으로 쓰는 특별히 벽에 뚫어놓은 구멍에 손을 넣어 보았대. 짐작한 대로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대. 그곳에는 동전이 들어있어야만 했대. 또 2-3일 전 남편이 볏집을 팔고 받아온 몇 푼의 은전도 거기 있어야만 했대. 남편은 물건을 파는데도 솜씨가 있어 볏집도 비싸게 팔았고 덕분에 은전까지 받아왔던 것이다. 그때 그녀는 남편이 가져온 은전을 헤아려 보고 예의 그곳에다 그것을 넣어둔 것인데 그 은전마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남편이 집을 아예 나가버렸다는 것을 겨우 깨달을 수 있었대. 그와 동시에 정말 남편이 집을 버리고 나갔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했대. 그녀는 어린 것을 두 팔로 껴안고 봉당 위에 털썩 주저앉아 천천히 몸을 앞뒤로 흔들며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대. 그렇구나.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 아이들과 노파를 나에게 떠맡기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린 것이야. 이때 어린 것이 갑자기 까르르 울음을 터뜨렸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헤치고 저절물렸대. 뒤이어 두 어린아이가 옆으로 다가왔대. 계집아이는 아픈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렸대. 그때 노파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와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대. 애 아범은 어디 갔니, 아가? 어디 간다고 나갔느냐? 어디 갔는지 정말 이상하구나.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대. 내일은 올 거예요. 늦었는데 어서 주무세요. 내일은 꼭 돌아올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노파는 안심을 하며 며느리의 말을 다시 되풀이했대. 암, 내일이야 돌아오고 말고. 노파는 이미 컴컴해진 방 안을 지팡이로 더듬으며 구석에 있는 집자리로 갔대.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몸을 씻겨주었대. 여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렇게 씻겨주었대. 그녀는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머리에서부터 물을 끼얹어 매끄러운 갈색 피부를 깨끗이 씻었대. 아이들이 무엇하고 찌끄리건 그녀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대. 계집아이가 눈이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어도 아른 채를 하지 않았다. 이었고 자리 속에 들어간 사내아이가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자?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 듯 읍내에서 주무신단다. 내일이나 모레면 오실 게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돈이 떨어지면 돌아올 테지? 하고 성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마 새로 지은 푸른 옷은 벌써 빨아야 할 게다. 틀림없이 그럴걸? 어머니는 남편이 못마땅해서 분노가 치밀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또 남편에 대한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동안은 남편이 가까이 있는 듯이 느껴서 도리어 분한 마음이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소와 돼지를 집안으로 몰아넣고 문에 빗장을 지를 때까지 계속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두고 보라지. 설령 오늘 밤에 오더라도 누가 문을 열어주나? 흥, 밤새도록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그냥 자버릴걸? 그래도 후덥지근하고 캄캄한 방 안에 문을 닫고 눕자 노여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앞섰다. 남편이 돌아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직도 젊은데 혼자서 살수 있을지 모르겠다. 침상이 유난히 넓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텅빈 것만 같았다. 오늘 밤이야말로 한껏 침상을 차지하고 팔다리를 쭉 뻗고 널찍이 자도 좋다. 남편은 없다. 갑자기 그녀는 사내에 대한 격렬한 욕망이 일어났다. 6년 동안 언제나 그녀는 남편과 꼭 붙어서 잤다. 낮에는 남편에게 성미를 부리기도 했으나 밤이 되면 남편에게 친밀감을 느꼈고 남편의 게으른 버릇과 어린애 같은 점도 잊어버리곤 했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좋은 사나이였던가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남편은 많은 남자들에게서 흔히 나는 입에서나 숨결에서 나는 냄새가 없었다. 정말 좋은 남자였다. 남편의 이빨은 흰 쌀처럼 희고 고왔다. 그녀는 누웠어도 남편 생각만 쫓고 있었다. 분노의 감정은 이미 간곳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피어오르는 그리운 감정뿐이었다. 잠이 들지 않은 채 뜬눈으로 밤을 밝힌 그녀는 아침이 되자 근심에 쌓여 일어났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서 일어나고 보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소와 돼지에게 먹이를 준 다음 밖으로 끌어내고 노파와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제 스스로를 격려해가며 누구에게 들으랄 것도 없이 몇 번이고 혼자 되풀이하며 투덜거렸다.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그때야 안 돌아올라고? 텅빈 침상을 본 사내아이가 깜짝 놀라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큰 소리로 나무랐다. 며칠 동안 안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니? 밖에서 누가 묻더라도 아버지는 며칠 동안 안 오실 거라고 그래야 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어머니는 아이들이 밖으로 놀려 나간 뒤에도 밭에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오솔길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 의자를 내다 놓고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보기로 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파의 물음에 때때로 대답을 해주며 그 푸른색의 옷은 아주 푸르게 보이므로 멀리서도 얼른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레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실을 한 뼘씩 뽑아낼 때마다 살그머니 길거리를 바라보았다. 또 그녀는 남편이 가지고 간 돈이 얼마며 며칠 동안이나 지낼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그 돈으로는 기껏해야 엿새나 아니면 일회밖에 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하긴 운이 트여서 노름이 잘 되면 돌아오는 것이 며칠 더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침이 되면 노파의 잔소리를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참고 들었다. 한낮이 되자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모여들었다. 사내 아이가 아버지에게 주려고 남겨둔 호배추 그릇을 보고는 먹고 싶다고 졸라댔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다시 졸아서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듯 사내 아이를 때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드릴 거라고 그러지 않았니?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가 오시면 시장하실 텐데 혼자 먹어도 그게 모자랄지 모르잖아. 조용하고 긴 여름날의 오후는 지났건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양은 예나 다름없이 황금빛을 남기고 서산으로 기울었다. 계곡에는 황혼빛이 잠시 서리더니 이윽고 밤이 닥쳐와 어둠이 짙어졌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더 거절하지 않고 그릇을 아이들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대로 두면 쉬어버릴 테니까. 어머니는 연한 호배추에 달고 신 소스를 발라 노파에게도 주었다.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애아범이 내일 돌아오면 새로 만들어 주지요. 그럼 내일은 돌아올까? 하고 노파가 묻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 내일은 오겠죠? 그날 밤 그녀는 근심에 쌓여 쓸쓸하게 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정녕 남편이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도 가져간 돈을 다 써버릴 때까지의 일의 동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일의 동안의 하루하루는 어김없이 지나갔다. 어머니는 전부터 다른 여자들처럼 마을 안을 쏘다니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런 여자는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마을의 20여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왔으는 남편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집안 아니에요? 모두들 댁의 남편과도 조금씩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체면과 예의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대담하게 털어놓았다. 먼 도시에 있는 친구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오라고 해서 거기로 갔어요. 밭에서 고생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일이 마땅치 않으면 곧 돌아오겠지요. 하기야 그런대로 수입도 좋고 견딜만하다면 휴가를 얻기 전에는 오지 못할 거고요. 그녀는 마치 그게 사실이기라도 한 것처럼 차근차근 말했다. 그러자 노파가 놀라서 외쳤다. 저런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그래 어미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말을 더욱더 꾸며댈 수밖에 없었대. 애 아버지가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은 입이 헤프셔서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일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게 싫으니 잠자코 있으라고 했어요. 정말 애 아범이 그러든? 지팡이를 짚고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노파는 합죽한 턱을 오므린다. 조금 기분이 상한 눈치다. 그건 그럴 거야. 전에는 말하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말이건 덮어놓고 함부로야 하려고? 어머니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되풀이할 때마다 다른 말까지 조금씩 덧붙였어 했다. 정말이라고 고지듣게 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이웃에 그녀의 집에도 가끔 들려곤 하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과부는 어린애도 없고 해서 오라버니 집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이 여자의 일과는 하루 종일 술을 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별반 대수롭지 않은 말을 들어도 오래도록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을 살했다. 어느 날이었다. 이 과부는 불현듯 이웃집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사건이 생각났다. 그녀는 조그만 발로 급히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와 수다를 떨었다. 근래에 와서 우리 동네엔 오랫동안 편지가 안 왔는데 어디 댁의 남편한테 쓴 편지라도 오우? 그리고는 이 과부는 이 마을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한테로 몰래 찾아갔다. 이 마을에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것은 그 사람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편지를 쓸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에게 와서 써가고 어디서 편지가 와도 그를 찾아가 편지의 사연을 알고 간다. 그는 거기서 얻는 약간의 보수로 생계를 이어갔다. 과부는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저 이 시댁 아들한테서 편지 오지 않았어요? 편지 온 적이 없었는데요. 편지가 오지 않았다는 그의 대답을 듣자 수다쟁이 과부는 떠들어댄다. 웬일일까요? 요 2, 3일 전에 편지가 왔다고 그 집 마누라가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자 이 마을의 대필자는 혹시 자기에게 편지를 읽히지 않았나 싶어 시기심이 치밀어 올라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이를 부인했다. 내가 잘 압니다. 편지도 안 왔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요새는 아무도 편지를 읽어달라고 오지 않았고 써달라고 오지도 않았어요. 편지에 붙이는 우편은 나한테밖에 없는데 편지는 무슨 편지요? 요새 한 20여일 동안은 통 우체부가 안 온걸요? 과부는 정말 무언가 수상하다고 눈치챘다. 덩달아 이 시댁 내의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고 편지는 온 적도 없으며 그는 틀림없이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라고 소곤거리며 사방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 푸른 새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싸운 것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윽박지르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퍼뜨리고 다녔다. 마침내 이런 소문이 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왔으나 그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디까지나 자기의 말은 참말이고 남편의 새로 지은 푸른 옷은 먼 곳으로 가기 위해 장만한 것이며 싸움은 다른 일 때문에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그 소식은 편지가 온 게 아니라 항구에서 온 장사치가 말로 전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말을 잘 돌려 맞추었으며 노파는 이를 정말이라고 고지듣고는 아들이 이제 큰 부자가 된다고 떠들어댔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침착한 태도로 있었다. 다른 여자들 같으면 남편이 달아나 버렸다고 울고불고 하거나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 정말이라고 믿게 되었고 수다쟁이 과부까지도 어느 정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비단실로 술을 놓다 말고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돈을 보내오든지 편지를 써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무튼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하고 이따금씩 혼자 중얼거렸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 일어난 작은 소동은 가라앉고 말았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데로 옮겨지고 그녀나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이내 잊혀지고 말았다.